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는 엑셀의 정렬 기능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정렬이라는 건 말 그대로 A, B, C, D, E, F, G, 1, 2, 3, 4, 5, 6, 7, 뭐 가나다라 바바사 이렇게 차례대로 데이터를 나열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직급별로 데이터를 차곡차곡 정렬하는 방법, 그리고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작업을 이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활용편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기대되죠? 자,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게요. 네, 데이터 고객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와, 데이터 고객 목록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객 정보가 있어요. 제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고객 목록에서 데이터 여러분 똑같이 안 써도 됩니다. 일단 비슷하게 일단 써놓고 이 기능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방법을 익히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은 이 상담 고객 목록에서 내담자 보이죠? 내담자 이름을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하고자 해요. 이런 경우 눈 한쪽 눈을 감고 해도 돼요. 왜? 너무 쉬워서요. 자, 보시면 마우스를 일단은 여기 내담자 요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레이본 데이터 메뉴, 그 다음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가보시면 정렬이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요. 그럼 얘가 물어봐요. 지금 이 데이터, 자 보세요 여러분, 정렬을 지정할 범위가 여기 맞나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정렬의 기준 나오죠. 여러분은 정렬을 뭘 기준으로 할 건가요? 저는 내담자 열, 내담자예요. 그럼 내담자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가나다 순서대로. 따라서 가나다는 오름차순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뭡니까? 하타파 이런 순서는 내림차순. 숫자는 1, 2, 3, 4는 오름차순, 19, 8, 7 큰 값이 먼저는 내림차순 된 거죠. 자, 그럼 내담자 오름차순 맞나요? 네, 이렇게 세팅하고 확인 누르면 강경희 씨부터 어때요? 고민지, 고현정, 공수길 어떻습니까? 아, 정말 가나다 순서대로 나열됐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게 정렬이에요. 아, 어려운 것도 없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레벨을 조금 올려볼게요. 자, 고객 정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 고객 정보요? 네. 자, 고객 정보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면 고객 등급이 있어요. 아, 등급이요. 네. 이 등급별로 정렬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회사 고객 그 등급 방침은 이와 같아요. 처음에 일단 고객 등록하면 프라임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객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구매를 많이 하면은 실버 등급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실버 등급보다 좀 더 구매량이 늘어나면은 실버에서 이제 골드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골드에서 가장 맨 위에 고객 바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예, 다이아몬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이 순서로 정렬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아하.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데이터를 제가 B4에 클릭하고 범위 안 잡아도 돼요. 이렇게 하고 정렬을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정렬 기준에서 나 고객 등급할 거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래서 오름차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얘는 예. 그냥 알파벳으로 정렬을 하는데 그쳐요. 정말 그러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네가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뭔지 알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라 그 내용에 의거해서 정렬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의미 중심의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고객 등급 있죠? 범위 잡으세요.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 쓰려면 힘들어요. 범위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C요. 네.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 잠깐 열어볼래요? 네. 컨트롤 V.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여러분, 데이터에서 중복된 데이터 제거. 이렇게. 아, 네. 확인. 그러면은, 우리 회사 고객 등급 4등급이 딱 나와요. 다이아몬드, 골드, 프라임, 실버. 맞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이걸 이제 차례대로 좀 나열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프라임부터 나오길 원하세요? 예. 그러면 나는 프라임. 아니, 어차피 다시 쓰긴 해야겠네요. 이 순서가 안 맞아서. 프라임. 그다음 뭡니까? 실버. 아니, 무색하네요. 그다음에 골드. 다이아몬드. 자, 이 순서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 이 순서대로 정렬되기를 원해.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4개, 우리 회사의 고객 방침 4등급. 그러면 1번 파일에서 옵션으로 가요. 아, 옵션이요. 네. 옵션에 들어가면 고급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왼쪽에 고급 눌러요. 자, 고급을 누르고 밑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뚝뚝뚝뚝뚝 이렇게 내려가요. 쭉쭉쭉.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메뉴가 있습니다. 사용자 일반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이게 나오게 돼요. 보이죠? 바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가져오기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 목록 가져올 범위 보이세요? 클릭합니다. 그리고 요거 범위 잡아줘요. 띠디디디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 네. 이렇게 가져올 범위 지정하고 가져오기 버튼 보이죠? 요걸 눌러주면 이렇게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엑셀에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못하겠다. 직접 여러분이 쓰고 추가를 눌러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됐어요. 확인.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확인. 네. 그리고 자, 엑셀 화면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어디 이제 봅시다. 자, 나 고객 등급별로 정렬할래. 그러면 B의 4번지에 마우스를 놓고요. 뭐 범위를 다 잡아도 상관없어요. 정렬로 갑니다.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 자, 고객 등급 맞고요. 그죠? 정렬은요. 아, 이때 유의사항은 오름내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나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따라 고객 등급을 정렬하겠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목록을 말하는 건가요? 하고 얘가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프라임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야. 이걸 선택하고 확인 눌러줘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확인. 이렇게 됩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프라임은 프라임끼리, 실버는 실버끼리, 골드는 골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고객 등급 중에서요, 어떤 회원을 먼저 내보낼 것인지, 나타내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될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고객 등급이 똑같다면 같은 프라임 등급 중에서도 이름을 가나다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아요. 이 정렬 이미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지만 여러분은 처음에 정렬을 할때 미리 나는 고객 등급 프라임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로 할 거야. 이렇게 지정하고 기준을 추가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프라임 또는 똑같은 실버 데이터가 있다면 두 번째 기준은 회원명 이름을 가나다로 구분하여 오름차순 정렬할 거야. 됐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재현, 유재욱, 조민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확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네, 유재욱, 이재현, 조민아. 그쵸? 그러니까 프라임 안에서도 이름별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고 또 실버 안에서도 김조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정렬이에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한 정렬 작업이죠. 이해돼요, 여러분? 이 정렬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께서는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이요. 네, 바로 여러분은 부분합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분합이요. 네,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이 정렬된 내용을 먼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 오른쪽에 가상 분석 뭐 이런 거 보이죠, 여러분? 가상 분석, 예측 시트, 개요 이런 거 보여요? 개요 그룹에 보시면은 부분합이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나는 고객 등급별로 요약을 해서 우리 전체 우리 그 구매 고객들의 등급을 나누어서 프라임 등급이 몇 명이고, 실버가 몇 명이고,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룹화 항목 있죠? 이 그룹화 항목은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끼리끼리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고객 등급별로 몇 명인지 셀 거죠? 따라서 개수예요. 인원수는 개수입니다. 그럼 뭘로 셀까요? 프라임 등급에 이름을 세면 되겠죠. 회원명을 세겠다. 포인트는 빼요. 이렇게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면요. 보세요. 프라임 등급에 인원수 3명 나와요. 실버 3명, 골드 2명. 이렇게 요약이 돼요. 오, 이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왼쪽에 이런 숫자를 보면서 얘네들 뭐야? 정신 사나워? 뭐 이런 분 계시는데요. 여기 321 보이죠? 이게 바로 그룹의 수준입니다. 자, 여기 지금 3수준 이러면은 프라임 개수가 3명인데 프라임 데이터 회원들은 이와 같아 이렇게 목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회사에 고객들이 한 2,000명이에요. 그럼 2,000명을 일일이 이렇게 다 본다는 건 어때요?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나 요약 정보만 볼래. 그러면 여기 이 수준 보이세요? 이걸 클릭하면 나와요. 아마 프라임 3명, 실버 3명, 골드 2명, 다이아몬드 1명. 그래서 도합 9명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요약 정보를 눌러요. 그리고 마지막 1은 전체 인원수만 나와요. 전체 9명이야. 9명의 등급은 어떻게 되죠? 나누면, 에, 프라임은 3명, 실버 3명, 골드 2명이에요. 그러면 골드는 누구지? 알고 싶은데, 세부적인 회원 명부 보여줘? 그러면, 골드 앞에 플러스 보이십니까? 예, 요거, 요거. 요거 누르면, 네, 골드 회원은 허지민 씨, 홍수미 씨, 이들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보유 포인트 이렇습니다. 이해돼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정렬 작업을 하면 이렇게 부분적인 요약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거 부분합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결자 해지. 어디로 갔었죠? 예, 데이터의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 보이세요? 예, 부분합 눌러줍니다. 그리고 모두 제거라는 말을 눌러주면 깔끔하게 언제 부분합했었나 하고 돌아와요. 됐죠? 요거 응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이 부분합은요,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피벗을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상담 고객 등록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자, 상담 고객 등록을 그대로 컨트롤 키 눌러서, 요 시트 이름 있죠? 컨트롤 키 눌러서 옆으로 끌면은 시트가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 키 놓으면 복사가 돼요. 따닥 눌러서, 예, 이렇게 써보세요. 상담 진행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강경희 씨 전화번호, 성별, 상담 분야 나오죠? 상담 내용을 이 밑에다가 셀을 한 줄을 만들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에? 지금 빈 줄이 없는데요? 예. 그래서, 그럼 저기 빈 줄을 나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눌러서 삽입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해야겠다? 그럼 여러분 고민지, 고현정, 공수길, 이 사람들 다 상담 내용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일일이 하나씩 다 할래요? 아,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 심리 상담센터 너무 커요. 하루에 막 100명씩 와요, 사람들이. 그럼 어때요? 100개씩 행을 막 추가해요? 아, 시간이 많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거 참, 예, 단순한 일인데 이거를 반복을 한다. 비효율적이죠. 자, 행삭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 내담자 전화번호 성별 상담 문의 이게 데이터고 이 옆에 가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요. 가짜를요? 네. 그냥 여기다 뭐 일련번호 뭐 이런 식으로 일련번호 이렇게 번호를 하나 써요. 그래서 1번부터 쭉 범위를 잡아요. 컨트롤 키 눌러서 찍 끌면은 21번까지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작업을 21번이 끝난 다음 줄에 또한번 1부터 21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정말요? 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네네네. 됐습니다. 그러면 B의 4번지에 마우스를 놓고 정렬 들어갑니다. 정렬. 그리고 일련 번호를 중심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요. 확인 누르면 보세요. 그러면 1이 두 개니까 1번은 1번끼리 나오겠군요? 네, 확인. 아, 네, 공란이 생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는요, 이거를 그다 병합을 시킬 건데요, 빈칸들을. 그래서 상담 내용을 그 밑에 다 쓰게끔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그 이동 옵션에 대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의 4번지에다 마우스를 놓고 F5키를 눌러요. F5요? 네. 자, F5. 아, 참고로 여러분 취소. 범위를 잡아야죠. B4에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참고로 여기까지밖에 범위가 안 잡히죠. 다시 한번 B4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그죠? 시프트 키 눌러서 클릭. 자, 이렇게 범위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F5키 눌러줘요. 그러면 이동 옵션 보이죠? 옵션 들어갑니다. 옵션에서 빈셀만 네가 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빈셀. 이러면 얘가 빈셀로 포커스가 이동됩니다. 확인. 아, 네. 빈셀만 잡히는데요? 예.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홈탭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이세요? 또는 병합만 하고 가운데 맞춤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눌러서 그냥 여기 여러분 그냥 병합만 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여기 셀 병합, 전체 병합 나오죠? 그럼 여러분 편한 대로 병합, 셀 병합 이렇게 해줘요. 그럼 병합이 끝난 거예요. 그 여기에 색상도 똑같이 넣고 싶어요? 그러면 약간 연한 색상을 좀 넣으려고 한다. 그럼 넣어요. 그리고 바깥에 클릭하면 됩니다. 어때요? 아, 네. 다 들어갔네요. 그쵸? 그럼 1년 번호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F열 오른쪽 눌러서 삭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얘는 테두리가 없네. 테두리 뭐 어려운가요? B4.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네,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려가면 되겠죠. 시프트 키 눌러서 마지막 데이터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끝나요. 됩니까?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고 여기에 뭐예요?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빈 줄을 삽입하고자 할때 이렇게 정렬의 기능을 10분 활용하시면 아주 쉽게 원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을 쭉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떤 그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날 어떤 제품을 어느 거래처에 몇 개를 팔았다. 뭐 이런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 엑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도 몰라도 평균 이 판매 데이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에는 색깔을 끄적끄적 이렇게 넣어서 좀 구분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저 데이터가 많은데요. 엑셀 잘 몰라도요. 이 데이터 중에서 베스트 3, 즉 가장 많이 판매한 데이터 금액이 얼마인지 그 빅3만 뽑아가지고 색깔을 착착착착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어요. 욕심이겠죠? 이런 분 계십니다. 절대 욕심 아니에요. 왜? 바로 조건부 서식의 그요 간단한 작업들 여기서 할수 있다는 거죠. 조건부 서식은 말 그대로 조건부로, 즉 조건을 지정하여 그 조건에 일치하면 어떤 정해진 서식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부 서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워보는 시간,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먼저 여러분의 엑셀 프로그램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어보죠. 짠! 열었어요. 아, 데이터가 다 들어있네요. 여러분, 이거 별거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라떼를 즉석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 뭐, 대리점 지역이 있고, 제품 이름, 라떼는 쑥, 샤벳, 산딸기, 라임, 바나나 샤벳.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 가격 나와 있고, 판매량, 각각의 대리점, 지역 대리점에 판매한 판매량. 그리고 이들을 곱하면 판매 금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예. 네. 데이터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예, 네, 여러분 편한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모양만 맞춰서.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판매량 데이터, 얘가 제일 제가 관심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량 데이터, 일단,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서식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에요. 이런 분 계십니다. 그 마음, 바로 여기. 판매량 일단 범위 잡아보세요. 그리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떡하니 써 있어요. 조건부 서식. 이 조건부 서식의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은 깜짝 놀라세요. 왜? 메뉴가 많아서요. 오, 진짜 많다. 많죠. 여러분, 이 엑셀에서 유용한 기능. 다른 거다 몰라도 되는데 단시간에 배워야 할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은 일단 쉬운 그 기본 규칙부터 좀더 응용을 하여 복잡해지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데 일단은 셀 강조 규칙 있죠? 어떤 것보다 크니 작니 아니면 어디 사이에 끼어 있니 갔니? 텍스트니, 날짜니, 중복된 데이터가 있니, 이런 거 골라내는 게셀 강조예요. 규칙이란 말은 컨디션, 조건이에요. 아, 그 다음에 상위 하위는 뭐냐면 상위 몇 프로야, 상위 하위 몇 프로야, 평균 초과했니, 평균 미만이니, 이런 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막대도 되게 많이 쓰여요. 그리고 아이콘 집합. 요 정도 기본적인 것들, 엑셀에서 이런 애들은 다 제공을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방법만 익히시면은 업무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베스트 프렌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업무에. 아, 정말요? 예. 네. 자, 우선 가볍게 출발해 보죠. 일단 해요. 자, 셀 강조 규칙 뭐예요? 셀에 대해 시각적으로 강조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일단 다짜고짜 나보다 큰 값. 이거 표시할래. 눌러 볼래요? 일단. 그럼 얼마가 나와요? 4950이란 값이 저는 나와요. 멘붕입니다. 4950.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여러분 혹시 중위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소득 뭐100뭐 4분위 뭐 100분위 이런 얘기하죠. 중위수. 중위수는 뭐예요? 이 판매량 데이터를 낮은 값부터 높은 값까지 쭉 나열을 해요.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숫자, 이게 바로 중위수예요. 바로 이 중위수를 가지고 얘가 표현을 한 겁니다. 중위수를 기점으로 하여 이 값보다 더큰 값들에 대해서만 색깔을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색상은 이거밖에 없나 보죠? 아니요.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골라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네네네. 이렇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전 눈에 띄게 빨강 텍스트.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위수 값보다 큰 애들. 그럼 제가 판매량 값을 여기 바나나 샤벳. 3,500원짜리
6,320개 팔았다 그랬죠? 자, 이 데이터를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4,100개 팔았더라. 이거 착오가 있었다. 그럼 4,100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은, 어때요? 아, 서식이 없어지네요. 당연하죠. 왜? 그 중위스 값보다 더 아래 값이니까. 아, 네. 이렇게 되는군요. 이해되죠?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면 서식이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서식이 지워져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럼 저 이제 이 판매량에 적용된 서식을 지우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일일이 지워야 됩니까? 아니요. 조건부 서식에 가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규칙 지우기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뭐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워라. 요거 누르세요. 띵. 깨끗하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 갑시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 이번에는 또뭘 하느냐? 자, 여기 여러분 상의 하위 규칙 보이죠? 여기에 바로 나는 판매량 평균을 초과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색깔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상의 하위 규칙에서 평균 초과 요거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예, 눌러보세요. 띵. 와, 색깔 들어가네요. 네. 자, 지난 빨강 테스트 보이죠? 요거 눌러서 싫다. 나는 이 색깔.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색상 여기 없는데 어쩌죠?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나는 굵게 할래. 글씨를 굵게. 테두리 색은 뭐 테두리 여기 테두리 요거 넣을 거면 여기서 고르면 되고 나는 테두리는 됐어 채우기를 바꿀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채우기 색깔을 일단은 녹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연한 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했어요. 확인 한번더 확인 어떻습니까? 와, 평균 초과하는 애들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딱 보고 어때요? 아, 얘네들은 평균을 초과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단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로 이제 낼 경우에는 간단하게 메모라든가 아니면 주석을 달아야겠죠? 뭐, 초록색 음영은, 뭐, 녹색 음영은, 뭐, 예를 들어 평균 판매량 초과치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뭐,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서식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실 거예요. 뭐냐면, 평균을 초과하면 이렇게 이 서식을 넣고요. 평균 미만이면 아예 뭐 촌스럽게 꽃분홍 색깔을 막 칠해서 시각적으로 딱 극명하게 효과를 주고 싶은데, 조건 한 번에 두 개씩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됩니다. 어떻게요? 잘 보세요. 자, 조건을 하나 지정했고 또 하나의 조건. 이번에는 평균 미만에 대해서 넣어보자 이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번. 조건부 서식을 눌러요. 2번. 규칙 관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리? 네. 바로 요거예요. 맨 끝에. 들어가면 얘가 똑똑해요. 지금 현재 이 범위는 평균 초과 규칙이 일단 적용돼 있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복잡하게 달러가 뭐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보면 머리 아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평균 미만에 대해서 또 다른 규칙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규칙을 만들려면 새 규칙 요거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랬더니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예, 맞아요. 여기에서 제가 뭐를 고르면 될까요?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 요거 보이죠? 요걸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르셔야 돼요. 평균 초과는 우리가 조건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이제 뭐,
미만. 와, 표준 편차도 있네요. 네. 좀 디테일한 작업은 표준 편차 들어가겠죠. 우린 미만. 자, 평균 미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색깔? 꽃분홍색으로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럼 꽃분홍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식, 여기 있습니다. 아, 시각적인 이 메뉴 디자인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서식, 이렇게 들어가요. 결국은 똑같아요. 이렇게 만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저는 얘는 기울인 꼴로 할게요. 그리고 채우기 색에서, 다른 색을 눌러가지고, 꽃분홍 색깔을 하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디안 핑크의 분홍색. 확인? 한번더 확인? 확인? 어때요? 색깔 멋있죠? 초과는 요거, 미만은 요거. 와, 두개 규칙이네요. 네, 확인. 어떻습니까? 아하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 판매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판매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베스트 3를 뽑고 싶어요. 상위 판매 금액 중에 가장 많이 팔린 1, 2, 3, 1, 2, 3위. 이렇게 세개 항목에 대해 색상을 서식, 색상을 넣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매 금액 데이터 범위를 잡아봅니다. 찍찍찍찍찍. 이렇게. 됐어요? 예. 네.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네. 상의 하위 규칙에 상의 10개 항목 보이세요? 3개 아니잖아요. 10개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눌러가지고, 3개로 고치면 되죠. 아, 이렇게. 2개밖에 없는데요. 아, 밑에 있어요. 확인. 일단 그냥 색깔 안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확인. 여기 있잖아요. 아, 네. 정말 맞나요? 확인해 보세요. 판매 금액이 높은 애들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정렬은 안 돼요. 이렇게 자리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을 해요. 이러면 현재 가장 많이 판매한 그 베스트 3는 산딸기 라떼, 충북의 산딸기 라떼, 서울의 바나나 샤벳, 그리고 충북의 바나나 샤벳. 이렇게가 베스트 3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더 빠르게 특히 데이터가 많을 때는 얘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좀더이 조건부 서식이 왜 많이 쓰이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색상을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커서를 이렇게 판매 금액에 놓고 놓습니다. 놓고 그 데이터 메뉴 리본 필터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정렬 및 필터 그룹의 필터. 이걸 누르면은 판매 금액 보이죠? 이거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색 기준 필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 셀색 기준, 요 색이잖아요, 지금. 또는 이거 골라도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보고서 뭐라고 올리면 돼요? 예, 바로 판매, 베스트 3. 예, 판매 현황 베스트 3 제품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세 개만 딱 해서 내면 된다는 거죠. 됩니까? 와, 이런 기능이 있네? 맞아요. 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 놀랍다. 이래서 조건부 서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래, 저도 이렇게 됐는데, 이거 그럼 원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여러분, 저기 필터 한번더 누르면 돼요. 요 깔때기를. 이렇게.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따라서 우리 엑셀에서 조건부 서식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바로 이렇게 필터와의 연결. 예. 이게 된다는 점이에요. 놀랍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 판매 금액 보이죠? 얘네 범위 다시 잡아보도록 합니다. 찌익! 잡았어요. 잡고 어떻게 합니까? 예, 홈 탭에 조건부 서식 눌러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조건 규칙 지우기 보이죠?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워봅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많이 쓰는 게 조건부 서식의 상의 하위 규칙에서 상위 10% 이거 보이세요? 이것도 많이 쓰여요. 이거는 그 여러분이 어떤 매출 데이터라든가 판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전체 매출 중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상위 10%에 해당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 이거 분석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많은 도움이 돼요. 그죠? 자, 우리 뭐 이렇게 제품 라떼를 판매를 했는데 이 중에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20%에 해당하는 데이터 어떤 애들인지 알고 싶다. 확인 누르면 나와요. 바로 베스트 3네요. 그죠? 아, 그러네. 그죠? 산딸기, 서울 바나나 샤베, 충북의 바나나 샤베. 확인되죠? 아, 그러네. 그래서 상위 10%, 20%, 또 나머지 데이터 범위 다시 똑같이 잡아요. 잡고, 조건부 서식에서, 아, 여기 상위 하위 보이는데, 10% 요거 상위 항목이고, 반대로 하위. 부진한 데이터 3개 또는 부진한 데이터 5개, 하위 20% 차지하는 애들, 이런 거 구할 때도 여러분 요거 똑같이 응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됐죠, 여러분? 자, 규칙을 지워봅시다. 자, 지운 다음에 이번에는 텍스트로 우리 한번 해보죠. 자, 제품명 보이죠? 여러분, C의 5번지부터 C의 20번지까지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으로 가면은 셀 강조 규칙. 여기에 보면은 갔다와 텍스트 포함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뭘 고르느냐면 텍스트 포함이라는 거를 한번 골라봅시다. 텍스트 포함. 골랐죠?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라떼라는 말만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떼라는 말. 이 애가 들어간 애들만 서식을 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우와! 라떼라는 말이 포함된 애들은 다 선택이 되는군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거래처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거래처 이름 비슷한 이름 많겠죠. 뭐 그런 경우 회사 이름 골라야 돼. 이럴 때 텍스트 포함해서 일부분의 글자만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해당되는 그 텍스트를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가 서식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면 자 규칙을 또 지워보죠.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셀 강조에서 이번에는 같다를 골라보죠. 같음. 이거는 완전 똑같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라떼 이렇게 써도, 자, 보세요. 얘는 어떻습니까? 아, 반응이 없네. 완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 산딸기 라떼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똑같이 쓰니까. 아, 그제서야 서식 적용이 되는군요. 맞아요. 확인.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 특히 텍스트인 경우에는 같음으로 할 것인지 포함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셔서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없으시죠? 예.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 상의 하위 규칙 사용 방법, 그리고 규칙을 지우는 방법, 기존의 규칙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 쭉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는 데이터 중에서 중복된 데이터가 있어요. 이 중복이 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화면에 딱 표시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데이터 중복된 거로구나. 뭐가 문제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초기에 우리가 목표액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목표 대비 현재 달성률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는 거, 또는 작업의 공정률이 현재 어느 정도에 와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방법, 그리고 판매량 같은 어떤 결과물을 시각화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어요. 자, 열었더니 이런 데이터가 있네요. 예, 이대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름이 있고 처음에 이들의 목표 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실제로 이들이 취득한 점수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이 성명 데이터를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지정하고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보이죠? 네, 눌러줘요. 띵. 그 다음에 셀 강조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중복가 보이죠? 이것만 누르면 끝. 어때요? 아, 정말로 똑같은 애들이 있네? 그렇습니다. 확인. 그럼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가? 다른 사람인데 이름만 같은 건가? 아니면 정말로 데이터에 하자가 있어서 중복이 된 건가? 이걸 알아서 파악하겠죠. 그래서 아이고 얘는 이름이 박지영이 아니라 박세영인데 착오가 있었군요 하니까 색상이 어때요? 예, 없어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점수인데요. 이 데이터 범위를 잡아보세요. 잡고 특히 여러분 데이터의 범위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 값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좀 분석을 하려면 조건부 서식의 색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완전 원색이죠. 예, 그래서 뭐예요? 점수가 높으면은 녹색에 가깝고 점수가 낮으면 빨강에 가까운 예, 이런 그 그라데이션 그룹, 이게 색조예요. 원하는 색상 여러분이 고르면 돼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색상이 이거는 데이터가 많을 때 쓰면 좋아요. 지금 데이터 별로 없으니까 뭐 봐도 어때요? 별로 뭐가 필요해? 이런 느낌 들 거예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들 있죠? 예, 그런 데이터 각각의 그 색상을 비슷한 값은 비슷한 색깔들이 들어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딱 보면 어때요? 아, 데이터 현재 지금 우리는 75점대 점수가 가장 많구나, 가장 그 값이 많구나, 이런 걸 빨리 파악할 수 있겠죠. 색조, 이건 뭐 가볍게 데이터 많을 때 활용해 보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아이콘 집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이콘 집합인데요. 아이콘 집합은 크게 이렇게 우리가 방향, 그 다음에 방향, 도형, 도형은 무슨 신호등 같죠? 예, 도형, 그 다음에 깃발, 표시기, 이렇게, 그 다음에 추천 그룹,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네개 카테고리 중에서 필요한 걸 고르시면 되는데, 고를 때 고르더라도 뭔 의미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 점수, 판매량, 뭐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화살표도 좋겠지만, 표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표시기요? 네. 시각적으로 일단 이 점수만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표시기를 옆에다 표시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데이터 양이 많을 때는 딱 보고 어때요? 이걸 우선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띵. 그러면 딱 봐도 어때요? 이 빨간색 X 이렇게 표시된 건 점수가 좀 낮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란색의 어떤 그 바탕의 느낌표는 어때요? 아, 중간인가 봐. 그 다음에 초록색의 체크 표시는 어때요? 뭔가 좀 안전하다는 느낌? 예, 점수가 좀 높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냥 보여줬을 때보다 이렇게 아이콘을 넣으면 어때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 입장에서는, 아, 현재 그래도 점수가 높은 애들이 얘네 3명이구나. 이걸 빨리 캐치할 수 있다고요. 그쵸? 특히 데이터 많을 때 도움이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좀더 이야기를 할게요. 궁금하죠? 뭐가요? 아니,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체크가 들어가고, 누구는 노란색 느낌표, 누구는 빨간색 X가 됐을까? 아, 궁금해. 그죠? 궁금해야 돼요. 이거는, 자,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고, 가요. 어디로요?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들어가야 돼요. 얘의 내부 사정을 알려면 규칙 관리. 아하. 들어가면 규칙 편집 보이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바로 백분율에 의해서 전체 백분율 67%, 67 이상이면 초록색. 백분율에 33 이상, 67 이하면 뭡니까? 바로 노란색. 그33 아래면 하위 33% 아래면 뭡니까? 바로 빨간색 X로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원래 기본 규칙이에요. 됐죠, 여러분? 확인? 자, 그러면 자, 한번 더 확인.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나만의 규칙을 좀 만들어 봐야 돼요. 나만의 규칙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이 점수를 이렇게 판정을 할때 여러분이 이렇게 잡습니다. 일단은 최고 점수, 그러니까 우수 점수라고 할게요. 보통 우리가 우수 점수는 90점을 데드라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90점 이상은 우수 점수, 높은 점수로 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자 평균 점수는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 볼까요? 직접 써도 되는데 구해도 돼요. 어떻게? 는 함수 이름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씁니다. 에버리지 이렇게 써서 평균치는 이들 데이터의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평균이 75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점수대의 아이콘을 90점 이상이면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도록 좀 하고요. 그다음에 평균 점수 90점은 안 되지만 평균 점수 이상인 애들은 노란색의 느낌표 이 그룹을 표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안 되는, 즉 75점이 안 되는 애들은 빨간색으로 X 표시를 하고 싶어요. 직접 제가 이렇게 판정을 한다는 거로군요.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범위를 잡습니다. 그럼 기존의 아이콘은 일단 만들어 둬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어디로 갑니까?
또 아이콘 집합 아니에요? 그럼 어디? 무조건 규칙 관리.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조건부 서식에 대해 뭔가 수정을 하겠다면 규칙 관리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규칙 편집. 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 백분율 67% 33. 요거는 얘 엑셀에서 기본으로 설정한 값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숫자에 의해서 아이콘을 90점 이상이면 요걸로, 75점 이상 90 이하면 요거, 75 미만이면 요거죠? 예, 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백분율이 아니잖아요. 숫자잖아요. 따라서 숫자 이렇게 바꿔줘요. 아래에도 숫자. 그리고 값을 클릭합니다. 여기, 요렇게. 지워요. 지운 다음에 우수 점수 90점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럼 달러가 나오는데. 예, 여러분, 달러의 개념을 아직 모르신다면,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달러가 나왔나 봐. 예. 제가 아이 6번지에다가 데이터 90을 썼으므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뭔 얘기냐면, 이 값은 아이 6번지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 표시할 거야. 요 뜻이에요. 이뜻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느낌표는 0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0이 아니라 뭐예요? 75점 이상. 됐어요? 따라서 얘는 75 이상, 그 다음에 뭐예요? 요 위에 값보다 작은 애들. 됐죠?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요? 이거는 이 값보다 더, 어때요? 예, 0보다 어떻습니까? 작은 애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현재 값보다 훨씬 작으면은, 75보다 작으면 무조건 이거 표시해. 이 뜻입니다. 됐어요? 예. 확인. 한번더 확인. 보이죠? 우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보시면은, 90점 이상인 애들은 연두색 체크. 그 다음에요. 75점 이상, 평균 점수 이상인 애들은 노란색 느낌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쵸?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느낌표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3명은 뭡니까? 평균 미만인 애들. 확인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바꿔볼게요.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수 점수를 제가 85점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엔터 꽝 치면 어때요? 네, 서식의 변화가 있군요. 그쵸?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콘 집합을 이 조건부 서식에 있는 그대로 이 백분율 규칙에 의해서 67보다 크거나 같다, 33보다 크거나 같고 67보다 작아요. 33 미만이에요. 이 규칙을 이용해서 아이콘 집합해도 무난하지만 여러분이 업무상 데이터 변수가 많고 직접 여러분이 어떤 값을 써서 아이콘들을 컨트롤하고 싶다면 이렇게 값을 써서 직접 수식을 편집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됐어요. 이렇게. 자, 제가 윤수연 학생 점수를 70점인, 50점이죠? 이 점수를 6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꽝. 어때요? 그랬더니 평균 점수 뚝 떨어지면서, 평균 점수 76으로 올라가면서 어때요? 네, 이렇게 바뀌어요. 우와. 황당한데? 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점수를 그러면 제가 반대로 구본이 씨, 만약에 얘 점수를 80으로 바꾸겠다. 80이 아니라 한뭐 55로 바꾸겠다. 엔터 꽝. 이러면은 또 바뀌어요. 그쵸? 예, 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요거 공부를 해보죠. 자, 원래 김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점수를 85점으로 잡았어요, 자기가. 다음 시험에 85점 받을 거예요. 근데 실제 75점을 받았어요. 바로 이 옆에 목표 대비 달성률을 계산해 보죠. 자, 목표 달성률 이걸 하나 만들어 봅시다. 목표 달성률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자, 목표 달성률은 는 하고 점수 대비 나누기 목표가 됐나요? 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주면은 답이 나와요. 아래로 핸들링합니다. 따닥, 얇은 십자가 따닥,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요거 백분율로 바꿔봅시다. 자,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 백분율 있습니다. 그리고 백분율로 바꿔버리면 소수점이 없어지거든요. 소수점이 필요하다면 자릿수를 여러분이 늘려주면 됩니다. 하나. 하나가 무난하겠죠? 예, 네, 요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걸 제가 왜 만들었느냐면, 현재 데이터가 우리는 몇개안 되지만, 데이터가 뭐 1000건, 2000건이 됐을 경우, 목표 달성률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면, 물론 백분율로 표시를 해서 읽기는 쉽지만, 좀 더,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자, 여러분 여기 조건부 서식 보이세요? 예,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쓰여요. 자, 데이터 막대 확인됩니까? 네. 데이터 막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골라보세요. 우와! 그러면, 네, 달성률에 대한 그 수치에 비례해서 어때요? 막대 길이가 짧든가 길든가, 뭐 이렇게 표시가 되죠. 확인됩니까? 아, 네네네. 되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이건 좀 진한 거, 이건 좀 연하게 그라데이션 처리한 거. 기호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고를게요. 그냥 가장 기본. 자, 골랐습니다. 그럼 고르면 어때요? 가장 큰 숫자 123.1을 기점으로 하여 얘를 완벽한 1로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얘에 못 미치는 애들을 이 그림을 막대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해되죠? 아, 네, 그러네요. 그쵸? 자, 여기다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지정해서 일단 막대가 길게 나오면 얘가 어때요? 일단 목표 달성률 가장 훌륭하게 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표 65점인데 평균 점수 80점으로. 예, 목표를 훨씬 웃돌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목표 달성률이 다른 평균치에 비해 미달인 애들을 찾아서 빨간색으로 한번 글씨를 표시해 보죠. 지금 이 막대도 지금 가혹한데, 자, 어떻게 하느냐? 범위 잡았죠. 막대로 지정하고, 그다음 곧바로 조건부 서식에서 여러분 규칙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미 만들어진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규칙 누르시면 돼요. 이거 말인가요? 네, 새 규칙. 자, 새 규칙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떠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목표 달성률, 평균 목표 달성률이 있겠죠?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이거 클릭하면 돼요. 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평균 미달인 애들. 따라서 초과가 아니라 미만인 애들을 좀 찾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미만이면 어떡해요? 서식에서 눈에 확 띄게 채우기는 여기다 채우기를 하면 여러분 시각적으로 어때요?
혼돈만 발생하죠. 그러니까 글꼴로 깔끔하게 이펙트를 주는 게 낫습니다. 글꼴에서 뭐요? 굵게? 색상? 빨강색. 예, 이렇게. 빨강. 색깔 써 있어요. 빨강이라고. 이렇게 누르면 돼요. 정말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한번더 확인.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막대에서 목표 달성률 평균에 대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애들. 우와, 목표 달성. 5명이나 달성 평균 미만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그 목표 달성의 평균이 있겠죠. 평균 목표 달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한테 뭐예요? 분석. 이걸 보여주면은요, 분석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가 목표 대비,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죠? 원인은 목표가 너무 높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에도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막대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냥 여러분이 이 서식 없이 그냥, 자, 보세요. 지워도 되겠죠. 제가 규칙을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이렇게 누르면 지워져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보고서를 맹숭맹숭하니 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때요? 차트를 짧게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목표 대비 다른 목표 달성 평균에 비해 못 미치는 애들만 색깔을 넣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주면 어때요? 훨씬 보고서를 읽는 입장에서는 보다 빠르게 와닿겠죠. 그죠? 바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물론 뭐, 여러분이 차트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뭐, 뒤에 제가 또 차트도 말씀드리겠지만, 성명, 컨트롤 키, 목표 달성률,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뭐, 삽입해서, 차트에서 나는 막대, 가로막대를 할 거야? 세로막대를 할 거야? 물론 이렇게 막대를 해서 해도 돼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곧바로 어때요? 데이터 단순하고 그렇다면, 그냥 배려 차원에서 가볍게 조건부 서식에서 그냥 막대만 눌러주시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요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 퀄리티가 달라져요. 됐습니까, 여러분? 예. 네.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의 시작과 끝.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엑셀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바로 계산 작업이에요. 이 계산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예. 누구와 함께 더하기 할 것인가, 뺄 것인가, 곱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그 누구가 바로 뭐냐면 셀 번지가 될 수도 있고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수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누군가 어디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죠? 그걸 우리는 참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트, 서로 다른 시트에 있는 번지를 참조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시트의 번지를 한꺼번에 계산해 이용하는 방법. 그것을 바로 그룹 연산이라고 불러요. 이런 방법들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열게요. 자, 엑셀을 열면은 일단 여러분 계산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이 세트에 C의 3번지에다 12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C의 4번지에다가 뭐 33을 썼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두개 셀을 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우리 2의 3번지에다 한번 식을 써볼까요? 이거부터 써야 돼요. 는. 수식을 작업합니다. 이 뜻이에요. 뭐? 나는 12하고 33을 더할 건데, 중요한 거는
12가 들어있는 C의 3번지 셀을 참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셀 참조예요. 그러면 C 3번지에 들어있는 값, 그리고 더하기 C 4번지에 들어있는 값을 참조해서 이들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엔터를 치면은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에는 이렇게 더해서 답이 나온 겁니다라고 수식 입력줄에 수식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참조하는 C의 3번지 값을 12가 아니라 20으로 바꾸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때 C3번지가 20이 되니까 엔터를 치면 답은 53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셀의 내용이 바뀌어도 수식을 우리가 또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엑셀 계산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세트원 같은 도화지 안에서는 이렇게 번지를 클릭만 해서 계산에 참조를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트 2 보이죠? 이거를 편의상 여러분 써보죠. 세트 2 더블 클릭해서 1월, 이렇게 1월, 엔터꽝. 또 시트 3도 따닥 눌러서 2월, 시트 4도 따닥 눌러서 3월 이렇게 써볼까요? 저 시트가 없어요. 더하기 누르면 시트가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시트 이름을 바꿔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1월 시트에 C의 3번지에다가 여러분 가볍게 써보죠. 뭐라고요? 매출액 쓰고, 43만 원, 이렇게 써볼까요? 43만 원, 이렇게. 쉼표. 됐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43만 원. 그 다음 그 밑에는 51만 원. 예, 밑에까지 쓰죠. 51만 원. 예, 쉼표. 한꺼번에 다할걸 그랬죠? 이렇게. 썼습니까? 예. 자, 이렇게 쓰고 2월 달에도 C3번지에다가 매출액 또 써보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쓰세요. 저는 7만 원, 그 다음에 65,000원 이렇게 썼습니다. 쉼표 됐죠? 3월 달도 클릭해서 C3번지에 매출액 쓰고 여기에다가 2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45만 원, 뭐 이렇게 썼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2월, 3월 데이터를 모두 썼지 뭐예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시트 1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나왔죠, 여러분. 제가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그 계산 작업을 할 건데, 1월 달에 이두 데이터를 더해서 결과를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1월 매출액 합계, 매출합. 이렇게 해서 1월 달 시트에 이두 개를 더한 결과를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아, 시트가 서로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데요. 일단, 이두 개를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셀 영역을 이렇게 한꺼번에 더한다면, 물론, 는 이렇게 해서 셀 번지 하나 클릭하고 더하기 하나 클릭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덧셈을 할때 여러분 연속 된 영역을 모두 더할 때는 함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홈 탭에 이 시그마 보이세요? 예, 이게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만 눌러주세요. 한 번요? 네. 그러면 얘가 똑똑한 척 하느냐고?
아, 썸. 나는 썸이에요. 모든 걸 더해주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사에서 E사까지 더할게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할 거는 자, 여기서 C사에서 E사를 지워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여러분 어느 시트? 1월달 시트죠. 그러면 도화지가 다른 1월달로 가야 돼요. 1월달로 가서 클릭. 이대로 두고요. 예. 클릭하고요. 여러분이 더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1월하고 느낌표 찍혀 있죠? 이거는 1월 시트에 이런 뜻이에요. 1월 시트에 C4에서 C5번지까지를 더해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엔터 꽝 하면은 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클릭해보면 어떻습니까? 아, 서로 다른 시트의 계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예. 네.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시트를 참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는 좀더 여러분 용기를 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1사분기 매출 합이라고 쓰겠습니다. 1사분기 매출액 합계요. 네. 1사분기 매출액의 합계. 그럼 1사분기 매출액의 합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사분기는 1월달의 매출액, 2월달의 매출액, 3월달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참 난감하죠? 일단은 더하는 거니까 뭐예요? 에이, 모르겠다. 일단은 시그마를 누르라고 했으니까 눌러야지. 당연히 누르셔야죠. 더하기. 그랬더니 또 똑똑한 역할을 하네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자, F4 지우고.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럼 1사분기 매출액 합계를 구하려면 어떤 시트부터 참조를 해야 되죠? 그야 1월부터죠. 그죠? 그러면 1월달을 클릭하고, 자, 1월달에 여러분 더할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예요? 그야 43만원부터 51만원. 이건데요. 그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월달도 이와 똑같은 위치, 3월달도 이와 똑같은 위치로 데이터가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자, 범위 잡고 여기서 엔터가 아니라 3월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키 보이세요, 여러분? 예, 왼쪽에서 위에서, 아, 밑에서 두 번째. 시프트. 시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3월 워크시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월부터 3월에 C4에서 5번지를 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수식 입력줄에 요 내용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수식을, 예, 그 문서를 가져와서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예, 내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엔터 칩니다. 답 나와요. 얼마입니까? 쉼표. 네, 바로 1사분기 매출액의 합계는요, 172만 5천 원이랍니다. 즉, 1월달에 합계 이거 두개 더한 거, 2월달에 이거 두개 더한 거, 3월달에 이거 두개 더한 거, 이들을 모두 합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여러 워크시트의 영역을 모두 계산에 한꺼번에 이용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그룹 연산이라고 불러요. 그룹을 참조한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네, 그룹 참조를 할 때는 뭐를 이용해라? 시프트 키를 이용해 달라.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식이 들어가면 시트 콜론 시트 나오면 1월 시트부터 3월 시트까지 쫙 선택을 했고, 그 시트에 C4에서 C5번지까지를 더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시트 그룹 연산.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셔야 돼요. 궁금증이요? 네, 굉장히 궁금한 사항 하나. 저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시트 간에 셀을 참조하는 계산이 된다면, 다른 문서에 제가 지금 여기다 계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문서에 해당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서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이 시트에서 현재 요 셀에서 그 다른 문서에 있는 거 계산 할수 있습니까? 네, 다른 문서에 한마디로 셀 번지를 참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글쎄,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분 계시는데 엑셀에서 안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예, 네, 됩니다. 돼요. 다른 문서에 있는 데이터가 된다고요? 예, 네, 돼요. 자,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볍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삭제합니다. 일단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통합 문서 하나를 열어요. 여러분도 열어보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CS 3번지에다가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 그냥 이름. 그다음에 구매 수량 이렇게 제가 쓰죠. 이름은 값, 그 다음에 아래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끈다고요? 예. 이거 연속 데이터 있어요.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조금 더 끌까?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다시 갑이죠. 지우고. 개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구매 수량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뭐, 12, 3, 4, 뭐, 22, 5, 7, 뭐, 6, 그 다음에 9, 뭐, 30, 15, 아, 25가 되네요. 25?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임의로 썼어요. 전혀 시간 걸리지 않게 빠르게 입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서에, 특정한 데이터 영역을 우리가 계산해서 참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입력을 한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저장할까요, 여러분? 예, 네, 저장 눌러서 간단하게 이름을 쓰세요. 예, 네, 저도 제가 방 D 드라이브에다가 이름은 간단하게 뭐 샘플 언더바 투투 이렇게 썼습니다. 저장. 자, 샘플 투투 저장했어요. 저장하고 닫아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문서에서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 거래량 구매 수량 데이터가 참 다른 문서에 있지? 그거 합계를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매 수량 합계 이렇게 이 문서에서 이 합계를 구할 건데, 합계를 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다른 문서에 있더라. 그럼 다른 문서를 어떻게 참조하느냐? 핵심은 뭐냐면은 그 문서가 열려 있어야 돼요. 문서를 연다고요? 네, 이렇게. 열려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파일에서 샘플 투투 보이죠? 얘를 열어놔요. 그럼 방금 전에 문서는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계산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스케치북에 있는 사과 그림 똑같이 그려봐. 그러면 그 스케치북 어떻게 해요? 펼쳐놓고 눈으로 보면서 따라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메뉴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기요? 네, 보기 메뉴에서,
이창 그룹이 있어요. 창 그룹에서 모두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모두 정렬 누르세요. 이렇게. 그럼 바둑판식을 고르세요. 확인. 그럼 어때요? 우와, 이 문서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여러분이 이 문서를 이제 보면서 마치 여러분이 다른 스케치북에 사과 그림 보고 그린다는 심정으로 자, 여러분 왼쪽에 여기서 계산 결과 나올 거죠? 예, 그러니까 홈 탭.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라, 여러분? 네, 바로 계산 작업 시그마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는 곧바로 제가 그냥 쓸게요. 는 썸. 썸이죠, 합계가? 네, 썸.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합계를 구할 범위가 뭐예요? 여러분이 참조할 번지가 바로 이 샘플 투투 문서의 이 데이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클릭하고 범위를 잡으면 돼요. 와, 이게 돼요? 되잖아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보세요. 그리고 놓으세요.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대괄호. 샘플 투투 XLSX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샘플 투투 문서의 시트 1에 D4에서 D의 13번지 영역을 참조하여 합계를 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로 닫고, 가로는 여러분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닫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꽝 치면 됩니다. 어때요? 123 나온단 말이죠. 오, 정말로 답이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서, 이 샘플 투투 문서에서 병이 구매 수량 4개로 돼 있는데, 아, 착오가 있었다. 40개인데, 4개가 됐네? 데이터 고쳐보겠습니다. 엔터 꽝. 어때요? 와, 이 문서에 영향을 주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예. 네,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문서에도 계산 작업이 된다는 거. 계산 작업을 할땐 어떻게 해라? 해당 문서를 열어놓고 해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이해를 해주시면 됐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계산 과정 끝났으면 이 문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좀 질문 있습니다. 이 문서에 있는 시트를요, 아예 이 문서로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까? 돼요. 그래서 바둑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단, 세트 원, 세트 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애를 따닥 눌러서, 뭐, 구매 데이터, 구매 데이터, 이렇게, 엔터 꽝 하고, 이렇게 바둑판 열어놓고, 구매 데이터를 끌어다가, 자, 꾹 눌러서 끌고 이렇게 오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면은 복사예요. 요거 보이세요? 예. 그리고 놓습니다. 어때요? 우와, 복사되네? 네. 그냥 끌고 오면 이동.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 이게 서로 다른 문서 간의 시트 복사예요. 됐죠? 네, 이것도 업무에서 많이 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 우리가 창의 그 정렬, 즉 바둑판식 정렬 저는 많이 쓰거든요. 이거 아울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 수식 계산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예요. 그게 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먼저 여러분의 엑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요. 자, 저도 엑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름이 갑을 병정무 이렇게 5명의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급여를 받는데 415, 370, 265, 뭐 이렇게 쭉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는 세율이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전수령에게서 세율을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구해야 돼요.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빈 공간에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공식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내가 처음에 세전수령액이 415만 원, 그죠? 여기서 빼야 되죠. 왜요? 빼야죠. 여기서 뭐? 415만 원에 3.33%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가로 열고, 왜냐면 이거 세율을 곱한 금액, 요거를 먼저 계산해서 BO에서 빼라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415만 원 클릭하고 곱하기 뭐 3.33% 맞아요? 네, 클릭. 3.33%가 살고 있는 D2번지를 나는 참조할 거예요. 이 뜻입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어때요? 답 나오죠?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아니요, 이거 소수 둘째 자리 나왔죠? 이럴 때는 소수 자릿수 줄임 누르면 돼요. 정확하게, 3.33% 요거 공제를 하면 세후에 실제로 400만 1,805원이 입금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금액이 나왔으면 이을 있잖아요. 370만 원 받는 사람. 이 사람도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의 3%를 공제한 금액 빼주면 답 나오겠네요? 응. 그럼 여러분 계산 또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계산하기 싫어요. 왜요? 아니, 위에 하나 계산했으면 아래로 끌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맛에 엑셀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오려면 공식을 뭐라고 써야 되죠? 그야 B6 빼기, 가로 열고, B6 곱하기, D2. 그죠? 그런데 보세요. 자, 갑의 세후 수령에 계산한 거를 아래로 핸들링 해볼게요. 아래로 찌익, 나볼게요. 랄라랄라, 이렇게 나와요. 와, 370만 원에 3%를 공제했는데도 370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죠? 265만 원, 3.3% 공제했는데 265만 원이 또 나온다고요? 그리고 잔디밭은 뭔가요? 이건 에러예요. 숫자가 너무 클 경우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 경우 해결책은 이 셀의 너비를 넓히던가 글씨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이런 에러가 나오면 제가 넓혀볼게요. 따닥? 어때요? 와, 310만 2천 원. 이 돈은 어째서 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올까요? 마이너스로? 참 희한한데? 그죠? 그죠?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뭔가 수식에 미스가 있다 이거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수식에 이상한 오류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해당 데이터를 셀을 클릭하고 그 수식 입력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B6 빼기, 맞네요. B6 곱하기, 맞네요. 근데 D, 어때요? 2예요. 2인데 D3. 공백과 곱하기가 됐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곱하기가 되니까 어때요? 답이. 그냥 이 원본 데이터 그대로 나온 거네요. 그죠? 그 밑에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빛을 빼기, 맞네. 빛을 곱하기, 맞아요. 근데 D2가 돼야 되는데 D4. 아무것도 없는 애랑 곱하기가 됐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더안 해도 되겠죠. 결론은 뭐다? 아, 그 계산 작업을 할때이 세율 3.3%는 얘랑 3.3% 공제, 얘랑 3.3% 공제, 얘랑 3.3% 공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아래로 끌었더니 이 D2 번지도 따라서 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셀 번지가 증가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지워준 다음에 딜리트. 자, D열 여기 여러분 따당 누르면 요 경계선 따당 누르면 셀의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 이제 여기로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D2 번지는 뭡니까? 제가 아래로 핸들링을 해도 이 수령액은 모두 다르니까 이 셀의 계산식을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채우기를 해도 얘네들은 움직이는 게 맞고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언제나 얘네들은 D2와 공제가 D2 셀을 참조해서 공제율이 계산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그 다음에요. BO,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가로 열고, 뭐예요? BO 곱하기, 뭐? 3.33%. 근데 여기서, 아,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좀 전에 썼던 식과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뭔가, 아, 얘 움직이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셀한테 말해줘야 돼요. 너는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어야 돼. 내가 자석을 붙여줄게. 자석이 바로 뭐냐? 여러분 키보드 맨 위에 F4가 있습니다. F1, F2, F3, F4. 그 F4를 한번 딱 누르면 자석이 붙여져요. 아, 달라요. 그렇습니다. 달라 D, D열, 움직이지 마. 달라 2, D, D열의 2번 행, 움직이지 마. 그래서 뭐예요? D의 2번지야. 너는 자석이야. 내가 밑으로 끌어도 너는 움직이지 마. 왜? 우리 모두는 수식에서 너를 공통으로 참조한단다. 됐죠? 엔터 꽝. 아래로 핸들링 해봅시다. 따닥. 이제 답이 멀쩡하게 나와요. 이게 바로 절대 참조 번지예요. 이렇게 달라 표시된 거. 이해돼요? 아, 알 듯, 말 듯. 예, 아셔야 돼요. 요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절대 참조 번지를 해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참조를 한다면, 예, 바로 그럴 때이 절대 참조 번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돼요? 예, 요거 개념. 이걸 아셔야 엑셀 수식이 좀더 이제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혼합 참조도 우리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혼합 참조요. 네. 자, 여기를 보실까요? 보시면은, 제가 삽입해서 이렇게 좀 간격을 만들게요. 간격이 너무 따닥 붙으니까 헷갈리죠. 자, 대출금이 있어요. 대출금? 네.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렸고요. 1,500만 원 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금 그냥 안 빌려주죠. 이자가 있습니다. 2%, 2.5%, 3%, 3.5%, 4%.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오, 이렇게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대출금에 대하여 2% 이자면 한 달에 이자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이 각각의 칸에 계산해서 우리가 수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월간 이자 납입액 조회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선 요거 한 칸만 먼저 식을 써 볼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는부터 써야죠.
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B에 3번 G셀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천만 원에 2%니까 어때요? 코야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12등분으로 나누면은 월간 이자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엔터를 쳤더니만 예, 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죠? 16,666.67원. 이건 너무했죠. 요새 그리고 1원도 안 쓰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소수점을 줄여라 줄여라 해서 한 달에 16,667원 정도가 됩니다. 뭐에서 천만 원에 대한 2% 이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그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 계산하고 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죠. 그럼 어떡해요? 우리는 한 번에 답이 쫙 나오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옆으로 끌면 천만 원에 2.5%는 얼마일 거야? 하고 끌어보니까 역시나 에러가 나오죠. 자, 에러인지 여부는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클릭해서 보느니 전체 수식을 볼수 있게끔 한번 알려주세요. 예, 그거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그1 앞에 물결 있죠? 컨트롤 키하고 물결 표시. 이렇게 누르면 수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럼 자, 보세요. 천만 원에 대한 2.5% 이자는 공식이 B3 맞죠? 자,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B3 곱하기, D2 나누기 12. 근데 얘가 C3가 됐어요. 제가 끄니까 얘가 따라왔나 보다. 그럼요.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B3에 E2. 근데 D3. 하나씩, 넘어왔구나. 그죠? 그죠? 그래서, 나 이해됐어. 그래서 틀렸구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수식을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이 아래 1,500만 원에 대해서도 2% 계산해야 되죠? 그럼 일단은 이 수식을 어디를 손봐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요, 이 B3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제가 막아버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다시 한번 물결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자, 그러면 식을 여기다가는 다시 써봐요. 자, 그리고 뭐라고요? 그야 B3 너 움직이지 마. F4. 이렇게 하라면서요. 움직이지 않게끔. 좋아요. 거기다가요. 네. 이 상태에서 곱하기 2%. 너는 옆으로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돼. 그럼요. 나누기 12등분. 1년은 12달. 엔터, 꽝.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핸들링. 우와, 짝짝짝짝 답 나왔네요.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1,500만 원을 빌렸을 때는 또 수식 쓸 건가요? 아니요, 싫어요. 그럼 아래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끌었죠? 끈 상태에서 여기서 따닥 누르면, 아래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물정자가 나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숫자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던가 셀의 너비를 늘리라고 했죠. 늘리라고 했죠. 늘려요, 늘려요. 늘리니까 어때요? 이런 1,500만 원 빌리면은 집안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이자가 무려 여기 여러분 보이죠? 네. 13억이죠? 13억이 넘나 보다. 그죠? 예. 100, 1000, 1000만, 억, 10억, 100억, 130억? 예. 이거 말이 돼요? 뭐가 문제가 있단 얘기죠? 뭡니까? 자, 컨트롤 키하고 물결 눌러보면은 1500만 원 빌렸을 때 여러분 식을 말씀해 보세요. 그야? B4번지. 그죠? B4번지에 C2번지를 곱해서 12등분해라.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B3를 절대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얘가 참조하게 되네요. 아, 그럼 또 그러네. 그죠?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했더니 C2번지가 따라와서 C3가 됐네요. 아, 안 되지.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공식 알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공식은. 그야 B4 곱하기 C2 나누기 12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공식은 뭐였어요? 거기는 B3 곱하기 C2 나누기 12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거기는 저기 B3 곱하기 D2 나누기 12요. 그럼 여기는요? 거기는 B4 곱하기 D2 나누기 12. 맞아요?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느끼셔야 돼요. B4. 그 다음에 뭡니까? 나누기. 아, 곱하기. D2 나누기 12. 엔터 꽝 하면 여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이제 두 개를 써본 결과 이 수식을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B3.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오면 B4. B4.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는 3행이 아니라 4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C2는 어때요? 아래로 끌어도 여기도 C2, 여기도 C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본지 해야 되나, 얘도? 그죠? 근데 옆으로는 또 D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결론이 뭐냐면, 아래로 끌면은, 아래로 끌었을 때이 C2는 그대로 2행을 고정시켜야 되는구나. 2행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옆으로 끌면은 C열, D열, E열로 바뀌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3, B4도 내가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옆으로 끌었을 때 B열은 맞는데 아래로 끌었을 때는 B3번지, 그 아래는 B4번지가 돼야 돼. 맞아요? 아, 헷갈린다. 아니, 헷갈릴 거 없어요. 컨트롤, 느낌표, 물결 무늬. 자, 여러분 다 지울게요. 딜리트. 자, 그리고 함께 이제부터 식을 써봅시다. 따닥. 자, 보시면 여기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는 어떻게 한다고요? B3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너는 옆으로 가는 거는 움직이지 말게 B열을 고정하는 게 맞는데, 아래로 내려오면 B4번지가 돼야 돼. 그러면 좌석인 달러를, 자, F4키 눌러보겠습니다. F4 한번.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절대 움직이지 마, 너네 둘. B열 3행. 그죠? 근데 F4를 한번더 눌러보세요. 이러면, 3행, 너 움직이지 마. B열, 너는 움직여도 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옆으로 가면은 B열은 움직이지 말고 행만 움직여야 돼요. 따라서 F4를 한번더 눌러요. 아, 달러 B3이요? 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혼합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혼합참조하면은 B열은 고정하고 행은 움직여라. 이 뜻입니다. 아래로 끌 때. 옆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래로는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해돼요? 그다음 곱하기.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네, 바로 C에 2번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C에 2번지는요. 옆으로는 움직여야 되죠, 얘는. C열, D열, E열, F열, G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래로는 행이 꼼짝마. 움직이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F4 F4. 아, 달러 2행 앞에, 네. 이렇게 하고 나누기 12. 됐어요? 엔터, 꽝. 이게 바로 혼합참조. 그러니까 엑셀 여러분이 업무용 문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행과 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혼합참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끌어볼게요. 찌익 놔볼게요.
잔디밭 뜨는데요. 아니요, 제가 열을 너무 좁게 해서. 자, 조금 늘리겠습니다. 찍. 어때요? 따닥. 어떻습니까? 답 나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 보이죠? 얇은 십자가 따닥 누르면 어때요? 와, 답다 나오네? 이렇게 돼요.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1,500만 원 붙잡고 아래로 핸들링 쭉 끌었어요. 3,000만 원 빌렸을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500만 원, 5,000만 원, 아, 5만 원, 한 달에 이자, 1,500을 4% 이자 빌렸을 때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액 5만 원. 아래로 끌었습니다. 따닥 누르면 어때요? 우와, 멋있네요. 예. 이게 월간 이자 납입액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 헷갈린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왼쪽의 열의 값을, 여러분이 계속 오른쪽으로 참조를 하면서 아래쪽으로도 참조해야 돼. 그러면은 뭐를 고정해라? 열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특정 셀 번지를 여러분이, 왼쪽으로 계속 참조하면서, 오른쪽으로 참조하면서 아래쪽으로 또 얘를 지속적으로 참조해야 된다면, 뭐, 행을 고정하고.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식 계산에 있어서 예를 빼놓으면 정말 섭섭해요.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정해서 이것을 수식에 사용하면 여러분의 수식이 훨씬 더 간단 명료해져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의 엑셀 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습니다. 열고 이렇게 성적이라는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네, 별뭐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갑을 병정 축 데이터 입력하고 성적을 입력해 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시트 2에 비어있는 시트에 그러니까 먼저 플레이 버튼 스톱 누르시고 데이터를 입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여기에 성적의 평균을 구할 생각이에요. 성적 평균. 그러면 성적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성적에 가서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참조하여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평균 성적 구할 때, 보통 수식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평균은 공식을 어떻게 쓰죠? 걱정하지 마세요. 홈 탭에 이 시그마 보이죠, 여러분? 시그마 옆에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평균 준비되어 있어요. 평균 이거 누르면 는 average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average는 평균을 구해줄게 이 뜻입니다. 단 내가 평균을 구할 건데 가로 안에다가 평균을 구할 범위만, 셀 참조 범위만 말해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네, 바로 이 성적이라는 워크시트로 가야 되겠죠. 가서 어떻게요? 성적의 범위를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엔터를 꽝 쳐서, 답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말 맞죠? 응.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워크시트, 서로 다른 워크시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너무 귀찮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귀찮은 작업일 수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계산 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영역을 자주 계산해 참조를 한다면 이것을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참조 영역, 여러분이 자주 참조하는 영역을 아예 이름으로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즉, 성적 워크시트의 D5번지부터 D14번지를 이름으로 하나 딱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자, D5번지부터 D14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로 이 공간이 이름 상자라는 공간이에요. 이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여러분이 이 영역에 대한 별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D5에서 D14를요? 네. 자, 범위 잡았죠? 그럼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성적이라고 쓸까요? 네. 성적.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어때요? 성적이라는 범위. 즉, D5에서 D14를 제가 범위로 다시 잡으면 보세요. 이름 상자에 성적이라고 뜨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D5에서 D에 13까지만 잡아볼게요. 어때요? 성적이란 이름이 뜨지 않네요. 예. 얘는 되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너가 성적이라는 이름은 D5에서 D에 14까지를 말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그 범위, 약속된 범위에서 하나, 두개 모자라도 또는 넘쳐도 그 이름이 뜨지 않아요. 오, 희한하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지정된 겁니까? 예, 이름 쓰고 엔터 치면 이름 지정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시트로 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자,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다시. 시그마 옆에 아래로 화살표 평균 보이세요? 예, 클릭. 그리고 여기다 성적. 이렇게만 쓰면 돼요. 와, 이게 계산된다고요? 됩니다. 엔터 꽝. 아까하고 똑같지 않아요. 와, 정말 편한데? 그럼요, 여러분. 수식을 봐도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아까보다? 예. 네. 이런 면에서 이름이 편하다는 겁니다. 아하.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번엔 성적의 총점. 자, 총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점은 더하는 건데? 예. 네. 더하는 거는 여러분, 합계, 시그마, 요거 누르면 돼요. 그럼 이 안에 합계 구할 범위는 뭐예요? 성적이죠, 뭐. 그쵸? 엔터 꽝. 나와요. 767.5. 되죠? 아, 편하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아, 그러면 이름은, 제가 만약에 이 이름을 그 성적이란 이 이름을 지울 수도 있는 건가요? 지울 때도 여기다 쓰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이름 상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정하면 성적이 나오니까 처음 엑셀 접하는 분들은 여기서 막 지우려고 하세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요? 예, 바로 이 이름은 어디서 관리가 되느냐? 여러분, 수식이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리본 메뉴? 네. 이 수식 리본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띵. 그러면 여러분, 수식 누르면 가운데 센터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존재해요. 여기에서 이름 관리자 보이세요? 참고로 이 애는 단축키 컨트롤 F3. 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름 관리자 어때요? 뜨지요? 예.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이름은 성적 워크시트에 D5번지부터 D에 14번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왜 달라가 붙습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름을 여러분이 범위로 지정을 하면, 특정 범위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하면, 그 영역은 이렇게 특정한 영역이 되니까
절대 번지 영역으로 세팅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 질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뭐요? 학생 이름이 지금 이렇게 개까지 나왔는데요. 밑에 이름이 저팔계라는 애가 한 명이 학생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그 점수가 85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존에 D5에서 D14까지가 성적이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추가합니까? 그죠? 이런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느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컨트롤 F3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이름의 범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요? 지금 편집 요거 뭐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이 더 간단합니다. D에 15번지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 클릭하고, 14를 여러분이 지워서 어떻게 해요? 15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엔터 꽝. 이러면, 예, 영역이 이제 D에 15번지까지가 성적이 되는 겁니다. 정말요? 예. 닫기 누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냐면, 닫기. 자, 여러분 범위 바꿨습니다. 시트 2에 가보면, 보세요. 뭔지 아세요? 예, 네, 평균과 총점이 알아서 어때요? 그 마지막에 저팔계 데이터 85점이 반영되면서 총점 평균이 같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네요. 예, 네,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은 추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든가 기존의 것이 빠져서 이름의 데이터 범위가 변경돼서 여러분이 고치면은 그 수식의 결과값은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저 질문 있어요. 뭐냐면 이들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요. 저는 데이터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이름을 지정하는 게 나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세팅해 줘야 되죠. 그 방법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초급에서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궁금증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좀만 여러분 실력을 업시켜서 그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삭제를 눌렀을 경우, 자, 보세요. 성적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그래요. 이 뜻입니다. 삭제됐어요. 닫기 누르면 수식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name이란 에러가 떠요. 우리 엑셀 수식을 작성할 때 이렇게 name 물음표 이런 에러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 에러는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수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함수 이름을 잘못 썼다든가 두 번째는 바로 말 그대로 이름 지정한 범위, 요 범위에 대한 거, 요 이름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아하, 이해돼요? 자, 딜리트. 그래서 여러분, 이름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이 외에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학생 이름 가불 병정 보이죠? 자, 이 학생 이름을 여러분이 또 다른 업무에서 얘를 또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 이름 범위를 잡아보세요. 저팔계까지. 자, 범위를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어디에서 이름을 지정한다고요? 네, 바로 여기.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저는 학생명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름. 두 글자 이름. 엔터 꽝. 이렇게. 이름 지정은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시트 2로 와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뭘 만들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각각 학생, 그 다음에 정보 입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명, 뭐,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학생 이름은 이미 여기 워크시트에 등록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학생명을 입력할 때 학생 이름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입력된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요 범위를 이름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해서 갑, 뭐, 을 이렇게 써도 돼요. 되긴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타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엉뚱한 데이터 입력하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C의 4번지부터 뭐 C의 한뭐 13번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예. 네. 더 잡아도 뭐 상관없어요. 잡았죠? 그리고 이 입력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데이터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보이죠, 여러분? 데이터 눌러요. 자, 누르면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데이터 도구라는 게 존재합니다. 데이터 도구 보이죠? 데이터 도구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찾으셨어요? 예. 네. 유효성 검사 이 애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요. 네. 그러면 설정에 제한 대상의 모든 값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값. 이것을 목록으로 바꿔줘요. 이거 많이 쓰입니다. 목록. 됐어요? 그러면, 목록이라는 건 여러분 고른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목록 데이터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거. 예.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목록에 고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원본. 그럼 원본에 뭐를 입력하느냐면, 바로 범위를 지정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그 학생 이름을 저장해 놓은 거 기억나죠? 따라서 원본에다가 나는 이름이라고 쓸 거야. 됐죠? 이름이요? 네. 이렇게 쓰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끝이에요. 에? 뭐가요? 자, 여기 목록 단추 생긴 거 보이십니까? 그럼 어디 눌러 볼까요? 이름이라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요 이름으로 쓴거 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이름 보이죠? 우리가 요거 범위 잡아서 이름이에요 하고 만든 거. 그죠? 그럼 이 이름이라고 쓴 요건 결국 셀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C4에서 C의 10, 뭐 2번지까지 제가 다시 범위 잡고, 자, 갑니다. 어디로요? 방금 전에 어디 들어갔어요? 유효성 검사. 자, 그럼 이름 썼죠? 이 앞에다가 참조를 한다는 뜻으로 번쩍이 돌아가죠? 는. 이 이퀄 기호를 빼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에둘러 돌려서, 예, 이렇게 는을 써 드린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눌러보세요. 어때요? 우와, 나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는을 쓰고 안 쓰고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영역을 참조합니다. 그런 뜻으로 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와, 정말 이름으로 지정한 애들이 다 뜨네. 다 떠요. 여기서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요. 아, 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미리 약속된 데이터만을 목록에서 고르기 때문에 오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지요. 이런 면에서 보다 안전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구축을 해야 된다. 또는 안전한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하고 그 이름을 참조하게끔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에 이름 범위를 꼭 지정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쓰는 건안 돼요? 그것도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제가 임의로 요만큼만 잡았습니다. 목록하고 원본에다가 여러분이 쓰면 돼요. 참고로 목록에 들어갈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경우에는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갑, 쉼표, 을, 쉼표, 병, 쉼표, 정. 네 개만 할게요. 갑, 을, 병, 정. 이렇게 쉼표로. 확인. 끝이에요. 그럼 눌러볼게요. 이렇게. 네네네네. 이땐 는이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입력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유효성 검사 목록의 데이터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요? 특정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는 방법, 아니면 그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했다면 해당 이름을 반드시 는 쓰고 이름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 학생 이름, 이거 범위를 제가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 이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걸 바꾸고자 하는데 그것도 되는 겁니까? 아, 예,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 아까 컨트롤 F3이었죠. 단축키. 들어갑니다. 편집을 눌러요. 이때는. 편집을 눌러서, 이름이라는 이 말, 이 이름 상자하고 헷갈려. 그래서 학생명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학생명.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딴. 바뀌었죠? 닫기. 됐어요? 시트 2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얘도 목록 그대로 나오네요? 나오죠? 나와요. 어째서 나오죠? 아까는 이름이었고 지금은 학생명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어때요? 우와, 학생명으로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엑셀에서 원래 이름을 학생명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일이 안 바꿔도 돼요. 지가 알아서, 데이터 내용 그 범위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아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름을 지정하고 지우고, 이름의 범위를 바꿔보고, 지금은 비록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범위를 일일이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일단은 자꾸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이름의 좋은 점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직접 수식을 씀으로써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그 동적인 범위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네, 바로 이거죠. 엑셀을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빠르게 할수 있어. 그죠? 그럼 그렇게 빠르게 계산을 하는 그 근간이 되는 거 뭐냐? 바로 엑셀에 함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또 되게 그 아이러니한 거는 엑셀의 그 함수를 익히면은 수식이 빨라진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함수 익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왜요? 내가 업무에 필요한 함수만 몇개 알고 있으면 돼요, 먼저. 이 엑셀의 함수 정말 많아요. 그 몇백 개가 되는 걸다 알아야 한다? 그건 힘든 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로 나 엑셀 함수 아예 몰라요. 이런 분들 엑셀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고 기본적인 함수를 익혀보자 이겁니다. 보실까요? 먼저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먼저 시간 관계상. 자, 지금 뭐 이름이 있고 소속 그리고 이들이 각각 상반기에 판매한 판매 실적, 하반기에 판매한 판매 실적이 나란히 나와 있는 이러한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면 먼저 나는 이 상반기, 하반기 두 개의 데이터를 합한 결과를 여기에 표시하고 싶다.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합계를 구할 때는 사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는 상반기 데이터 4686 더하기 3338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항목이 이 사원이 1월 달부터 12월까지 판매한 데이터가 있다면 12번 더 해야 되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 엑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덧셈 작업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라는 말은 계산 작업을 보다 간단 명료하게 할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엑셀에서 미리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름을 알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결과를 보여줘라. 그러면 덧셈을 하는 함수가 필요한데, 자, 보세요. 사실 엑셀은요, 우리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홈 탭을 누르면은 편집 그룹에 이 시그마 보이죠? 사실 이 시그마 옆에 아래로 목록 단추를 누르면 엑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함수,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섯 개의 함수가 먼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섯 개 외에 다른 함수가 필요하다면 수식에서 이렇게 함수 종류별로 재무와 관련한 함수라면 재무 함수 쭉 종류별로 나와 있고요. 논리적인 어떠한 그 요소, 참이다, 거짓이다, 이게 판가름이 필요하다면 논리 함수.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텍스트 함수. 와,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군요. 예.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이 필요해. 그럼 날짜 및 시간. 그 다음에 찾기 참조. 수학, 삼각, 어떻습니까? 정말 종류가 많지 않나요? 예. 여기 메뉴에서 골라도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엑셀을 시작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함수 마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법사는 뭔가요? 바로 함수 삽입. 단축키는 Shift 키와 F3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Shift, F3, 이렇게. 그럼 함수가 그 알파벳 A부터 Absolute ABS 함수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 Z 테스트 함수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함수를 어때요? 선택하여, 이렇게 sum,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보면은 이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나와 있고요.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함수마다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여기 넘버 원 보이죠? 그러면 내가 합계를 구할 건데 그 구할 범위를 어디 말해봐 이 뜻이에요. 넘버 원 여기에. 그럼 어때요? 나는 상반기부터 하반기 셀, 요두개 셀의 합을 구할 거야. 이렇게 지적만 해주면 돼요. 그럼 합을 구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벌써 답은 8024가 나올 겁니다. 그죠? 하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sum d4에서 e4, 이 콜론은 d4부터 쭉 e4까지 더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데 delete.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이렇게 일일이 함수 삽입 아이콘을 눌러서 일일이 데이터 범위 지정하고 너무 번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이 쓰는 거는 굳이 수식 가지 마. 홈 탭에서 시그마 나만 눌러. 이렇게 나만 눌러. 그럼 내가 알아서 왼쪽 셀 참조할 거지? 왼쪽에 숫자 셀. 알아서 범위 잡아줘요. 그럼 여러분은 엔터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가세요. 아,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딜리트. 여러분이 이제 업무에서 일상에서 썸을 너무 많이도 써서 이제 안다. 그러면 알 때는 직접 누르는 것보다 키보드로 치는 게 빠르죠. 썸. 는 썸, 가로 열고, 어때요? 아이고, 나 범위 잡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닫고가 핵심이에요. 엔터를 치면, 아이고, 답 나오네.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 실행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답이 나오면 어때요? 핸들링, 따당! 누르면 아주 멋있게 답이 표시가 되지요. 됐어요, 여러분? 예! 네, 이게 바로 합계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예요. 그러면 저는, 자, 합계 옆에 칸 보이세요? 자, 여기에 뭐를 할 거냐면, 이들 데이터에서요, 그 판매량의 합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높은 판매량의 합계가 얼마인지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요. 최고 판매량은 얼마다? 이걸 구하고자 해요. 제가 엑셀을 모를 땐 어떻게 했냐면요. 합계 데이터 쭉 봐서 제가 제일 큰 거를 일일이 연필로 체크해서 이거다 하고 찾아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중에 최고는 누구일까요? 이거를 검색하면 되는 거죠. 그럼 최고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높은 값. 이럴 때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최고, 최저는 엑셀에서 가장 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옆에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최대값, 최소값, 보이세요? 바로 얘네들이,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에요. 따라서, 최대값, 이거 누르기만 하면은, max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 네. max는 maximum 이 뜻이죠. 그러면 max 나오면 가로 안에 범위는 여러분이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어디에서 최고 판매량을 구하려는 거죠? 합계 데이터 중에서. 따라서 이렇게 번쩍이가 돌아가도 여러분은 개의치 마시고 나는 합계 범위에서 최고를 구해야 돼. 이렇게 수정해주면 알아서 얘가 반영을 합니다.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 최고는 15,514가 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작업을 하고 보고서를 낼 때, 따라서 이들 사원들의 판매량, 최대 판매량을 구했을 때, 15,514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낼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최소 판매량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최소 판매량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 시그마 아래로 살펴 누르면 뭐가 있습니까? 최소값. 민 나오죠? 미니멈. 근데 문제는 번쩍이를 잡고 얘가 어때요? 최소값을 도대체 어떤 범위에서 최소값을 내가 구할까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는 최소값을 구할 범위. 합계 맞지요? 예. 이렇게 잡아주고 엔터만 치면은 8024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아, 그렇군요. 별거 없네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응용을 해서 뭘할수 있어요? 결국 보고를 할때 최고와 최소 판매량의 갭은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더 친절하죠. 그죠? 자, 그럼 최고에서 최소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그냥 빼면 됩니다. 는 하고 최고 판매량의 15,514. 이게 함수 결과죠? 이 값에서 빼면 됩니다. 뭘 빼요? 최소 판매량.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엑셀 수식을 쓰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수식에서 이 I의 5번지 셀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 크기나 셀의 너비라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이 안 되죠. 지금 저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셀 번지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소문자 안 따져요? 네. 엔터 꽝 하면은 갭의 차이는 7490의 차이가 나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만약에 엑셀에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작업을 행해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데이터도 한 500건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 야근 삘이죠. 그죠? 예, 야근해야 돼요. 그런데 엑셀에선 단 1분 만에 다 끝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함수를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근데 모든 함수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범위만 잡아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예. 여기 나오는 이 시그마 옆에 이 홈탭 눌렀을 때 사용하는 이 함수들은 기본이면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합계 구할게 범위만 말해. 내가 평균을 구할게 평균을 구할 범위를 말해줘. 그냥 범위만 지정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아하. 자, 이해되죠? 근데, 자, 하나만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결과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요? 최고 판매량하고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 있죠.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 간혹 뉴스에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최고 판매량이 15,514인데 두 번째 판매량,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이 다섯 개 함수로서는 이게 커버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두 번째 판매량, 예. 자, 두 번째 높은 판매량, 두 번째 최고, 두 번째 높은 판매량. 자, 이거를 구하려고 해요. 두 번째 높은 판매량.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예.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맥스하고 민은 무조건 최고, 최저. 이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두 번째 높은 판매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larg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보여드리죠? 여러분, 단축키, 함수 삽입 단축키, Shift키하고 F3 눌러보시기 바래요.
자, 크다는 거는 영어로 large라고 불러요. 작다는 건 small. 따라서 검색 상자에 large, L-A-R-G-E, large 하고 엔터를 꽝 치면 large 함수, 다시 한번 L-A-R-G-E.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거 글씨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얘가 이렇게 뜨는데, LARGE라는 함수를 쓰면은, 그리고 엔터를 치면 곧바로 목록에 나타납니다. 자, 저는 그냥 제가 여기서 고를게요. 이게 지금 엑셀 호환성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면은, LARGE라는 함수가 여러분 존재해요. 자,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면요. 자, 설명을 좀 읽어볼까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 이 K가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몇 번째로 큰 값인지가 바로 K예요. 얘는 생김새가 이 함수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달라요.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함수를 구성하는 인수값, 즉 여러분이 large하고 가로 열고 바로 이 가로 안에 써야 할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array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데이터 집합이에요. 즉 어디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야? 이거예요. 그럼 어디? 그거야. 합계 데이터 2범위죠. 네. 이게 array예요. 그러니까 함수마다 여러분이 이 구성하는 요소들, 이걸 우리가 인수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인수. 이 인수의 구성이 달라요. 자, 그럼 이 범위만, 아까 맥스는 이거 범위만 잡으면 끝났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K, 즉 이들 이 범위에서 내가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줄까 이거예요. 나두 번째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줘야 돼요. 확인. 이러면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은 14,372가 나와요. 얘는 첫 번째로 최고 판매니까 첫 번째로 높은 판매량이고, 얘는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 아하. 됐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시간, 뭐 스포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1위와 2위의 평균 뭐 거리는 뭐 얼마 차이, 득점 차이는 얼마, 뭐 이런 얘기 하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 판매량과 두 번째 판매량과 1위와 2위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 요것도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낮은 판매량. 예. 네. 두 번째 낮은 판매량. 그럼 어때요? 가장 낮은 판매량은 min 함수를 쓰면 끝났죠. 그런데 가장 낮은 건 아니고 두 번째로 낮은 거. 이럴 때도 바로 sm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small이요. 네, Shift F3 얘도 사용 방법 보여드리죠. 함수 이름 뭐라고요? small. 자, 이렇게 제가 좀 내려왔습니다. small. 있죠? 자, 읽어보세요. 데이터 집합에서 이번에는 K번째로 작은 값 보이죠? 아, large하고 형식이 똑같다. 그렇죠? 확인. 자, small. 어디에서 여러분 작은 값을 구할 거죠? 합계 범위. 자,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 5. 이렇게. 확인. 이러면 가장 작은 값은 8024고요. 그다음 작은 값이 9398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함수, 기본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여기,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함수가 필요한데 그 문법을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함수 삽입 Shift F3 눌러서 여기서 해당하는 함수 이름이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 눌러서 그 함수의
그 안내대로 인수에 뭐를, 첫 번째 인수에는 뭐를 넣고 두 번째는 뭐를 넣어라. 요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근데 일일이 누르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를 자, 딜리트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몇 번, 처음은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좀, 업무에서 몇번 쓰다 보면 손에 익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아, 두 번째로 높은 값, 라지를 쓰면 될것 같은데, 대소문자 따지지 않습니다. LARGE, 가로 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 라지 함수는 맨 처음에 범위를 무조건 잡아. 내가 구할 범위. 그리고 쉼표를 찍고, 이렇게. 예, 두 번째 인수. 자, 두 번째 인수는 K죠. K가 뭡니까?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함수가 무엇이고 함수의 사용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이에요. 엑셀의 시작과 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는 누적 판매량 계산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누적 판매량이라는 건말 그대로 현재 시점까지 총 판매된 어떤 물품의 합계 또는 현재까지 총 지출액의 합계는 이런 거 구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보는 판매순위 계산 방법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엑셀 열어보시기 바래요.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습니다. 우와, 데이터가 나와 있군요. 네, 이렇게 뭐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죠. 이 판매량 보이죠? 예, 네, 뭐 제품별로 판매량이 나왔어요. 나는 제품의 종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들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이러면 뭐 하면 되죠? 합계는? 그거 나 알아. 이거 시그마 자동합계. 그죠? 이러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엔터. 답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썸함수예요. 그죠? 그리고 딜리트. 아, 내가 이 썸함수가 이제 손에 익다면 직접 내가 좀더 빠른 속도로 썸 가로 열고 여러분, 가로 열면은 이렇게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나오죠? 이게 바로 팝업 도움말이에요. 팝업 도움말. 이 팝업 도움말이 뜨나요? 여러분, 엑셀 지금 떠요? 나는 뭐가 문제인지 이게 안 떠. 여러분, 얘가 뜨면은 참 편해요. 왜냐면, 내가 썸함수를 쓰면 그 다음에 넘버원에 해당하는 거, 합계를 구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리고 나는 넘버2는 대괄호 표시는 뭐냐면 써도 되고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 닫고 나는 엔터 치면 답 나오겠다. 이게 바로 그 팝업 도움말의 역할이에요. 즉, 함수를 쓰면은 함수의 도움말이죠. 바로 얘가. 근데, 전 질문 있습니다. 이 도움말이 뜨지 않아요. 팝업 도움말 안 떠서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런 분 계시는데요. 방법 알려드리죠. 팝업 도움말이 안 뜬다면 1번 파일, 2번 옵션 메뉴 보이죠? 저처럼 옵션이 안 보이는 분은 더보기 눌러서 옵션. 옵션에 들어가면 이건 고급이에요. 고급 보이죠? 메뉴 왼쪽에. 이거 눌러요. 고급에서 편집이죠? 밑으로 쭉 내려가요. 표시, 표시, 쭉쭉쭉 내려갑니다. 표시, 보이죠? 표시 카테고리에서 함수 화면 설명 표시.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화면에
팝업 도움말이 뜨지 않아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제 강의 듣고 계신 분들, 팝업 도움말 안 떠서, 화나! 이런 분들은 얼른 체크하세요. 예. 그리고 확인! 이러면 떠요. 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합계는 어렵지 않은데, 누적 판매량은 도대체 뭔가요? 네, 말 그대로 이거예요. 맑은 국물 제품 550개 팔았네? 그럼 일단 550개 처음에는 똑같이 가죠. 그 다음은요. 기존에 550개 팔았는데 이번에 230개를 팔았으니까 도합 얼마? 780개 지금까지 팔았어. 이게 누적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이 암산해서 써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엑셀한테 이 누적 판매량의 합계를 알아서 구하게끔 수식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식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자, 여러분 잘 봐요. 이제 이 흐름을 느끼셔야 돼요. 자, 먼저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550개, 이 데이터 그대로 여기 오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합계 어떻게 냈죠? 그야, 이거 두개 더하면 답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는요? 그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기는 그냥 이거 하나 더하면 끝나요. 그죠? 자, 보여드리죠. 일단 같이 해봐요. 이렇게. 여기는요? 그야, 이거는 이거랑 플러스 이거 맞아요?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는요? 짜증나. 여기는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또 플러스 2의 6번지까지 맞아요? 이거죠?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더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에 써야겠다? 아, 나 썸함수를 써야겠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썸 보이죠? 가로 열고 자 이제 도움말 떠요.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나는 더할 거야. 그럼 더할 범위 구해야 되죠. 근데 더할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이 데이터 더하는 거 맞죠? 여기서 더하는 거 맞지요? 클릭. 그리고 여기서부터 콜론, 콜론이요. 네, 콜론. 이러면, 아, 이사가 한번더 나오는군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뭐냐면, 이사에서 이사는 뭔 얘기냐면, 2의 4번지만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요 다음 줄은 24에서 25까지 더하는 거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은요? 24에서부터 2의 6번지까지 더하는 거죠? 아, 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 캐치하셨어요? 모를려. 아, 결국 시작. 어디서부터 더하는지, 2의 4번지. 이 2의 4번지부터 더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이 늘 똑같은 자리 클릭, 이 4번지 클릭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2의 4번지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 참조해야 돼. 절대 참조. F4 키를 누르세요. 한번. 이렇게. 아, 절대 번지를 해줘요? 네. 이거를 되게 간단한 작업인데 이걸 못 하셔서. 자, 그리고 여기 끝에다 커서 놓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조용히 가로를 닫습니다. 이게 누적 판매, 누적 합산의 기본 공식이에요. 아,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550 나오죠? 자, 여기 여러분 얇은 십자가 핸들링. 따닥. 어떻습니까? 우와, 답 나오네? 네, 이렇게 나와요. 우와, 신기하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의 4번지는 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늘어나는 값만 어때요? 24에서 25까지, 그 다음은 24에서 26까지 더해요. 그 다음은 24에서 27까지 더해요. 어때요? 이해되죠? 활용해 보세요. 분명히 이 누적에 대한 내용은 활용 빈도가 높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판매량 순위예요. 판매량 순위. 이거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가 순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저는 판매량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까지죠? 예. 이 판매량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량이 높은 애가 1등이 되도록, 순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량 순위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되죠? 이러는데 우리가 보통 순위를 계산할 때는 랭킹 이런 말 많이 하죠. 랭킹 몇 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죠? 바로 랭크라는 말. 자, 는 하고 랭크 RA 자, 보세요, 여러분. RANK 하면은, 자, 보세요. 랭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 이게 이제 엑셀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버전업 되면서, 이 랭크에 보면, 랭크.avg, 랭크.eq, 랭크.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랭크라는 애 있죠? 요 애. 보이죠?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나오죠? 자, 읽어보세요. 친절한 설명. 2007 버전 및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제공되는 함수이고, 그죠? 우리는 앞으로 이 함수 말고, rank.eq 함수를 앞으로 쓰도록 합니다. EQ요? 예. 이 애는 뭐냐면, 동일한 등수가 있을 때 있죠. 동일한 등수요. 예,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동일한 등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느냐, 요것에 대한 얘기예요. 보여드리죠.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rank.eq. 이제 이 함수보다는 요 함수에 여러분 사용 빈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rank.eq 클릭. 공식은 똑같아요. 자, 됐죠, 여러분? 자, rank.eq 따당 누르면 요렇게. 아하, 그러면 number 보이죠? 이 number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나 맑은 국물 제품이야. 내가 이번에 550개 팔았어. 내가 전체에서 몇 등인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판매량. 얘의 판매량을 클릭합니다. 이게 넘버예요. 넘버. 됐죠? 그리고 쉼표를 찍어요. 아니,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봤으면 나 점수 90점이야. 그럼 우리 반 애들 점수 일일이 애들하고 물어보면 되죠. 야, 너몇 점이야? 몇 점이야? 이렇게. 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레퍼런스예요. 참조한다 이거죠. 즉, 우리 모든 제품의 판매량 범위. 이렇게. 여기까지죠? 예.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반에서 내가 내 시험이 90점, 나 점수 90점인데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번째로 잘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반 애들 점수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내 옆에 짝꿍도 그 애도 몇 등인지 궁금하다면 우리 반 애들 점수에서 비교하죠? 따라서 이 비교 범위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비교가 일어나죠. 아, 절대 참조하라고요? 맞습니다. F4. 요거. 요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렇게 팝업 도움말에 대괄호 표시 있죠. 오더에 대괄호 열고 오더 대괄호 닫고 표시되어 있죠. 대괄호는 뭐냐면 필요 없다면 안 써도 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넘버 이게 바로 내 점수 레퍼런스가 우리 반 애들 점수 그죠?
그리고 오더는 뭐냐면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할래? 작은 값이 1등이 되도록 할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더에 아무 값도 써주지 않고 그냥 가로 닫으면 자동으로 큰 값이 1등이 됩니다. 아, 정말요? 네, 엔터를 쳐보세요. 얘가 1등이에요? 네, 550개 팔았으니까. 그럼 자, 아래로 핸들링 합시다. 자, 잘 보세요, 이제. 따닥. 나왔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550개를 판매한 애가,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예. 똑같은 550개가 있군요. 그럴 경우, 바로 랭크.eq는 똑같이 판매량이 550이면 똑같이 1등이란 얘기죠. 공동 1등이다. 이겁니다. 보세요. 공동 1등. 그죠? 그럼 여러분, 공동 1등이면 이 랭크.eq는 그 공동을 인정해요. 니네 똑같은 점수니까 모두 1등이야. 그리고, 그러면 1등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 2등, 3등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1등이 3명이니까 4등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2등, 3등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4등이 나오는 겁니다. 400 데이터, 4등. 이게 바로 랭크.eq 함수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그 옆에 칸에, 자, 는, 랭크.예 사촌인 AVG가 있습니다. 랭크.AVG 보여요? 네. 자, 이 애, 자, 보세요.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으면 평균 순위가 반환됩니다. 요 얘기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 똑같이 1등일 경우, 자, 판매량, 나 550개야. 쉼표 찍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에, 우리 반 애들 전체, 즉, 자기 자신 포함해서 판매량 범위를 모조리 잡아요. 역시 뭐 눌러라? F4. 이렇게 눌렀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보면은, 얘 2등 돼요. 2등이요? 네.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하면, 자, 보여드리죠? 이렇게 나와요. 즉, 뭐냐면, 너네 공통 1등이잖아, 너네들이. 공통 1등이니까 너네들 3개 평균을 내가 내봤어. 예. 네. 평균을 내니까 너네들, 2등이 되면 딱 맞겠어. 그러니까 공동 2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뭘 많이 써요? 예! 기왕이면 어때요? 1등 똑같으니까 공동 1등. 이렇게 하죠. 이 방법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랭크.avg보다는 랭크.eq를 실제로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보여드렸습니다. 차이점. 자, 그러면 일단 랭크.avg 지울게요. 자, 지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데요. 저는, 이 수치가 낮은 값이 1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안 됩니까? 뭐, 전력 소모가 적은, 뭐, 어떤 부서를 1등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요. 할수 있겠죠. 지금은 큰 값이 1등이에요. 그죠? 그럼 작은 값이 1등이 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그때 이렇게요. 는 랭크 좀 전에 썼던 거점 EQ 가로 열고 자, 어떻게 해요? 판매량 클릭해요. 쉼표 찍고 비교 범위 똑같이 샤랄랄라 F4. 그죠? 그리고 쉼표를 찍어서 바로 이 오더 옵션 보이죠? 이 오더가 필요한 순간이 지금이에요. 쉼표 찍고, 어때요? 0, 1,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서 0은 뭐냐면, 제가 아까 생략하고 그냥, 달러 2, 달러 14, 가로 닫았었죠?
그게 바로 내림차선.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쓰고 가로를 닫던가 아니면 콤마 0을 쓰던가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할 때는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하려면 1을 써야 됩니까? 1 말고 2 써도 돼요. 아무튼 0 빼고 아무거나 써주면 작은 값이 1등이 됩니다. 작은 값이 1등이 돼요. 자, 보여드리죠? 엔터 꽝! 우와, 9등이 됐어요. 그쵸? 그러네? 그리고 아래로 여러분이 핸들링을 해보겠습니다. 따닥 하니까 11등, 바로 판매량 100이었던 애가 갑자기 1등으로 등극을 해요. 확인돼요? 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순위를 매길 때는 여러분 업무 환경에 맞게끔 큰 값이 1등이 되게끔 아니면 작은 값이 1등이 되게끔, 네, 그 업무 상황에 맞게끔 랭크점 EQ 함수를 쓰되 옵션을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내용 됐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랭크 이 함수를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은 랭크보다는 이제 랭크점 EQ 함수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엑셀의 시작과 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그죠? 또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대한 품평,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한 만족도를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을 구하겠죠. 그 방법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된 평균을 어떻게 하면 보다 눈에 확 띄게 시각적으로 강조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함수를 이용하여 이런 표현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이와 같아요. 유명 맛집을 이렇게 쭉 소비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 만족도 표를 이렇게 입수를 했죠.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맛에 대한 것, 서비스에 대한 것, 가격에 대한 만족도 5점 만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5점 만점에 샹하이 같은 경우에는 3.7, 3.5, 2.8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의 평균이 바로 평점이에요. 서비스 총 만족도 평점. 자, 그럼 여러분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을 계산할 때는, 네, 맞아요. 알고 계신 분 계십니다. 홈 탭에 시그마 옆에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평균 써 있어요. 눌러요. 그러면 네, average라는 함수가 등장합니다. 이 average 함수는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똑똑하죠? 샹하이의 맛, 서비스, 가격의 만족도 점수 이세 개의 범위를 잡아놨네요. 우리가 할 일은 뭐? 엔터 꽝. 네, 평점이 3.3333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좋지만 뭔가 장황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냥 깔끔하게 어때요? 소스 첫째 자리만 나오던가 아니면 둘째 자리까지 나오면 훨씬 간결하고 명료해 보이겠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두 번째 함수는 뭐냐? 에버리지 함수만 쓰면 이렇게 번잡해요. 제가 아래로 끌어서 좀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까요? 따닥 누르면 어때요? 깔끔하다는 느낌 들어요? 아니요? 그죠? 안 들죠? 그래서 이 평점을 계산하되 예, 필요한 곳에서 반올림하여 표시를 하자 이겁니다.
반올림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엑셀에서 반올림을 한다. 반올림 작업 많이 하죠. 또는 반대로 올림을 하겠다. 버리는 건잘안 해요. 버리는 건뭐 소수 이하 자리가 아무리 커도 버리겠다는 얘기죠. 보통은 올리는 거, 반올림 하는 거. 반올림은 5를 기점으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올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반올림을 할 때는 aroun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R-O-U-N-D. 그 다음에 무조건 올려라. 라운드인데 올려라. up. 이 함수를 써요. 그럼 버리는 건 다운이겠네요? 맞아요. 무조건 자리를 다 버려라. 라운드 다운이에요. 이렇게 얘네는 3남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법은 똑같아요. 다 형제 자매지간이기 때문에 형식은 같아요. 형식이요? 예, 함수의 형식은 너가 원하는 값이 뭐야? 그럼 이 값에서 예, 여러분이 도대체 반올림에서 몇째 자리까지 내가 구해주면 될까? 자릿수. 얘네 문법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 평점 방금 전에 는 average 하고 가로 열고 범위 이렇게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꽝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바로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나는 소수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줘. 이 값을. 그러면 이렇게요. 는 반올림이 뭐라고요? Around. 가로 열어요. 그리고요. 원본 넘버 어떤 거예요? 이게 넘버. 아, 원본 데이터. 네. 그리고요. 쉼표 찍고 반올림에서 소수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 거예요? 나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럼 뭘 써요? 2. 그럼 첫째 자리면 1인가요? 당연하죠. 더쓸말 없어요. 가로 닫고. 그럼 여러분 답 얼마 나와요? 3.33 나와야 되죠? 엔터 꽝. 아, 똑똑하죠? 에이, 어려운 것도 없네. 에이, 이게 라운드예요.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엑셀은 이렇게 에둘러 돌아가는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좀만 신경을 써보죠. 아, 그러면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두 자리가 나오는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쭤볼게요. G5라는 거는 뭐죠? 코어 평점이죠? 그죠? 그럼 이 평점은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죠? Average. D5에서 F5까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의 얘기는, 아, G5 대신에 평균을 쓰라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길을 우리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평균 계산했어요. 평균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반올림을 했어요. 그죠? 이거를 하나로 써보자, 이겁니다. 우와, 그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엑셀에선 그렇게 써요. 그럼 여러분 결과는, 자, 지워볼게요. 천천히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 평점은 반올림한 결과가 나오는 게 목적이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반올림 어떻게 한다고요? 는 함수 이름 뭐? 라운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데이터 값 뭐예요? 데이터 값은 평균인데요. 그죠? 평균이죠. 그리고 쉼표 찍고, 일단은 쉼표 찍을게요. 쉼표 찍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보여줘. 이거죠? 그러니까, 콤마 2. 이렇게 일단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값이 뭐냐? 콤마 앞에 클릭하고, 값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 그럼 평균 어떻게 써요? Average. 가로 열고, 어떻게 해요?
맛, 만족도부터 가격의 만족도까지 가로 닫아야 돼요. 왜? 에버리지 함수니까. 그럼 가로가 개수가 모자라면 에러납니다. 자, 요렇게 쓴거 맞아요? 엔터 꽝. 오, 멋있는데? 예, 이렇게 직진으로 우리는, 예, 가야 합니다. 어때요?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 나 엑셀 잘하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래로 핸들링 따닥 이러면, 오, 멋져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얜왜두 자리가 아닌가요? 답이 4.3인가 보죠, 원래. 예, 30, 뭐 이래서 4.3이 나왔나 보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쥐의 5번지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야 2 대신에 1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써봅니다. 2 지우고 1, 엔터 꽝. 와, 3.3 나온다. 아래로 핸들링 따닥. 어때요? 와, 정말 한 자리만 나오네요. 그쵸? 얘는 4.0이니까 그냥 4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해되죠? 아, 네, 이게 반올림이로군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최고난도 질문. 여러분이 소수점을 표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수점을 안 키운다고요? 네. 그러면요? 그러면 1 쓰지 말고 소수점이 없으면 0? 0? 이러는데 딩동댕 0이에요. 진짜? 네. 엔터 꽝. 어때요? 오, 좋아요. 아래로 핸들링 따닥. 오, 멋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운드의 이뜻 이해됩니까? 우리 회사는 무조건 올림인데요. 그럼 라운드 없으면 되죠, 앞에다. UP만 더 붙여요, UP만. 예. 이게 라운드예요. 이해돼요? 예, 제가 이 라운드는 돈 관련해서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충분히. 지금 일단 소수 반올림에서 일단은 둘째 자리 표시해라, 2. 한 자리만 표시해라, 1.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정수 부분만 표시해, 0.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여러분,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죠. 콤마 1. 엔터 꽝. 아래로 핸들링 합시다. 띠리리. 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도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 평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보고서로 이렇게 제출하려고 보니까 이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단번에 평점이 3.3이야. 이거보다는 별 3개를 그려놓는 게더 빠르더라 이거예요. 우리 왜 영화 볼 때, 영화 평할 때 어때요? 감동지수 뭐 5점 만점에 5, 별 5개, 별 3개짜리 이런 거 표시하잖아요. 왜? 더 빨리 그 영화가 어떤 것이다 이거를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종의 배려. 예. 아, 그래. 그러면 이거 3.3은 별 3개로 표시해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별 3개를 도대체 뭘로 표시해야 돼? 조건부 서식 뭐 이런 거 들어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함수로. 어떡해요? 자, 여러분. 우리 그 함수에 뭐가 있냐면,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는, 반복한다. 영어로 뭐예요? Repeat. 그죠? Repeat에서 알리, 피, 더안 가요, 티. 알리피티라는 함수가 있어요. 리핏. 예, 리핏이에요. 알리피티. 여러분 또 처음 보는 분들 제가 대문자로 크게 써드리겠습니다. 알리피티. 이 함수는 뭔데요? 반복하란 얘기예요. 반복이요? 예,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연습. 자, 일단 연습.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연습. 자, 빈 공간에. 는 알리피티
가로 열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보이죠? 가로 열어요. 그럼 텍스트, 여러분이 표시하려는 텍스트, 별표, 자, 따옴표 열고, 여러분 원하는 거 써요. 나는 A라는 글자 반복하고 싶어. 일단 연습이니까. 예, 따옴표 닫아요. 그 다음은요? 쉼표 찍고. 한 다섯 번 반복해. 이게 다예요. 그럼 A가 다섯 개 나와요? 예. 가로 닫고 엔터 꽝. 멋있죠? 아, 문법이 간단하네.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 머리 회전이 휙 되면서 어때요? 아, 그럼 알리피티에서 나는 별 그림 3.3개만큼 맞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럼 나는 이렇게 쓸 건데, 는 알리피티 가로 열고 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에, 이렇게요. 따옴표 열고 미음 기억나죠? 미음. 미음? 네, 괜찮아요. 자, 미음. 한글 자음 누르자마자 한자 키 누르면, 자, 별, 까만 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띵, 까만 별을 따옴표 닫고. 까만 별을 반복해줘. 몇 개? 쉼표 찍고. 이 평점의 개수만큼. 됐어요? 예, 네,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랄라랄라. 어때요? 와, 별 3개 나왔다. 예, 이렇게요. 이해됩니까? 이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기 뭐냐. 제가 영화 같은 거 보고, 무슨 맛 같은 거, 맛술랭, 뭐 이런 거 보면은, 하얀 별, 이렇게 별이 5개 중에 3개만 이렇게 색칠해지면, 아, 얘는 3점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하얀 별 만드는 건 곤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거는 여러분 조금 살이 붙여야죠. 어떡해요? 어려움 없죠, 아직은? 예, 네, 이 뒤에다가 클릭하고 잘 들으세요. 엑셀에서 정말 많이 쓰는 연산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앰퍼샌드라는 기호입니다. 앰퍼샌드요? 예, 네, Shift하고 7번. 이게 뭐냐면 연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까만 별 3개 나왔고, 하얀 별 2개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얀 별 2개 나오게 연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연결, 뭘 해야 돼요? 예, 하얀 별이 반복해서 나오게끔 할게요. 아이고, 이런. 알리피티 또 써보세요. 가로 열고. 그리고 뭐예요? 하얀 별? 네, 따옴표 열고, 뭐? 미음 누르고 한자키 곧바로 한자키예요? 하얀 별은 요거예요. 아, 네, 이거예요. 클릭. 따옴표 닫고 쉼표 찍고. 자, 여기서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 하얀 별이 몇 개가 나와야 되죠? 지금 이거 보고 어머, 두개 나오면 되지 않아? 2. 이렇게 썼어요, 제가. 2. 왜냐면 만약에 이 평점이 5점 만점이면은 5개 별 중에 3개가 까만 거면 2개는 하얀 별이잖아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가로 닫겠습니다. 답이 나오는지만 결과를 보세요. 엔터 꽝. 어때요? 아, 더 멋있다. 그래요. 더 현실적인데요? 그죠? 여기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의 걱정은 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뭐 이건가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되셔야죠. 왜요? 아니, 이거 일일이 별 계산 안 하는 건데? 밑으로 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4.2 같은 경우에는 별 4개고 하얀 별이 하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2개라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계속 하얀 별은 2개짜리가 나올 거예요. 제가 조금 끌어볼게요. 이렇게. 그죠? 이게 뭐냐고요. 까만 별이 4개면 하얀 별은 하나여야죠. 5점 만점이니까. 아, 그러네?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에, 이라는 말 대신, 뭐. 뭐긴 뭐예요. 별 5개니까 5점이잖아요. 5점에서 요거 3점 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소수점 뒤에는 다 버리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3.3이어도 별이 3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5에서 빼라. 뭘 빼요? 평점을 빼라. 근데 빼는데 3.3이 아니라 그냥 3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럼 아까 저기 버리는 거, 올리는 거는 라운드, 반올림은 라운드, 올리는 건 라운드 업, 버리는 건 라운드 다운이라더니 라운드 다운을 써요? 좋아요. 그럼 라운드 다운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지금 이건 너무 어마무시한데? 그래요? 자, 여러분, ESC 눌러요. 잠깐. 자, 연습 한번 들어갑시다. ESC 누르면 일단은 명령 취소가 돼요. 자, 빈 공간에 한번 해봐요. 는, 라운드, 아이고, RUNDDOWN, 라운드 다운. 내림한다고 분명히 써 있죠? 가로 열고. 자, 3.3 클릭합시다. 그리고요. 나는 소수점 안 키울 거야. 뭐라고요? 제로. 그럼 답이 뭐가 나와요? 나는 소수 자리 안 키울 거야. 다 버려. 그럼 얼마예요? 3이 나온다고요.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3. 이해되죠? 아, 그럼 5에서 3을 빼서 2 나오게끔 해라. 이 얘기인가 보죠? 그럼요.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여러분. 나다 이해됐는데. 오늘 웬일인지 이해가 됐는데. 이런 분. 자, 는. 자, 좀 전에, 별 그리는 거 뭐라고요? RPT. 가로 열고. 자, 따옴표 열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그래서요, 하얀 별을 표시해보자. 어떻게 한다고요? 쉼표 찍고. 다섯 개 별에서 현재 요 평점 개수 요걸 빼야 된다고요. 근데 평점 3.3을 빼는 게 아니라 3을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이 나오게끔 하는 거 뭐라고 쓴다고요?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누구 3.3 콤마 소수점 없어 제로 그죠? 그럼 라운드 다운 가로 닫고 하나 가로 안 닫았습니다. RPT 가로 색깔 달라요. 가로 닫고 엔터 쳐보세요.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얘도 두 개, 얘는 하나. 하얀 별이. 그죠? 이해돼요, 이거? 이거를 자, 딜리트. 자, 그럼 여기 여러분. 여기 지금 까만 별은 일단 요거 세 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앰퍼센드 바로 뒤에 하얀 별은 2를 쓰는 게 아니라 2 대신에 뭘 써라? 방금 전에 쓴거 뭐? 그렇죠, 그렇죠. 라운드 다운. 제가 이렇게 곧바로 써도 되죠?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뭐? 뭐? 그렇죠. 평점, 콤마, 뭐? 나 소수점 안 키워요. 제로. 그 다음에, 가로 색깔 보세요. 자, 여기 빨간 가로죠? 그럼 여기 RPT에 대한 가로 아직 안 닫았습니다. 닫고. 자, 가로 개수가 틀리면 답이 안 나와요? 엔터, 꽝. 어때요? 우와! 그런데 이게 6개예요. 왜 6개죠? 에, 바로 앞에서 5에서 그 개수만큼 빼라. 아, 5 빼기를 안 썼구나. 맞아요. 그래서 엔터, 다시 한번 꽝. 어때요? 오, 멋있다. 그죠? 자, 아래로 핸들링, 따닥. 어때요? 와, 답 나왔어. 정말 있어 보인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고, 보통 이렇게 하고, 이 평점은 어떻게 해요? 잠시 일단 숨기세요. 이렇게 숨기고 이 위에다가 만족지수, 만족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때요? 깔끔하죠,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림, 시각적 효과에 더 민감해요. 그 이거 딱 보고 어때요? 아유, 별딱 보고 어때요? 청해루하고 오가루하고 노랭드 이런 데가 별이 높네. 아, 그럼 우리 여기 한번 가서 먹어볼까? 이렇게 보통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